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레이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지 휴일인지 트위치가 서버가 튕긴 관계로 못했던 포유나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보스다리는 오늘도 이길 수 있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벤니 고아 안녕하세요. 멘트스니 고아 안녕하세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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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뮤츠다. 괜찮아요, 뮤츠 제가 이깁니다. 1대1로 못 이기고. 근데 뮤츠 야도란 조합은 좀 미쳤는데? 태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근데 금평에 뭐는 내가 더 먹는 느낌 나지? 내가 이득을 봐주겠어. 내가 먹었고 먹고 바로 진화시켜줘서 빠져. 어디서 우리가 이득 봤어.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내가 먹어? 잡았다! 하하하! 별거 아니지? 와, 못 잡았어. 내가 욕심 부리는 탓에. 욕심만 안 부렸으면. 잡았고. 야, 먹고. 어디서, 어디서, 임마. 내 이득 봐주마. 내가 먹었고, 이득만 충분히 봐주고 빠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밑에가 완전 난리 났는데? 아, 1대1로 못 이긴다고. 아! 망했는데. 아래쪽 뭐 하는 거지? 어, AI인가? 그래.
AI인가? 왜 이렇게 못하지? 아, 진짜 못하네. 핏살기! 이게 바로 랭커다, 임마. 이게 바로 랭커라고? 이게 바로 랭커다. 알겠냐? 와, 왜? 난 위로 쪘는데. 강아지님, 과 안녕하세요. 내가 왔다. 아주 좋아요. 그래, 거기 밀어버려. 아래쪽 내가 나한테 맡겨. 죽었어 이제. 때리니 안 때리지? 국민 쪽 겁니다. 오 축하 축하. 야 위험했어. AI인가? 왜 이렇게 못하지? 내 랭전인데 AI인가? 와! 하보가 지금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우리 팀 너무 못하는데? 시청자 뭔 상황이야? 왜요? 아무도 없죠? 이게 바로 고시나리 현주소. 그때 악몽이 생각나요. 그쵸. 하지만 좀 있으면은 많아질 거라고요. 좋아, 좋아. 넌 죽었지, 임마. 아우! 뮤츠 따라오는 거. 아, 우리 팀 진짜 못해요. 어떡해요. 좋았어. 그래. 이거 랭전이란 말이에요. 랭전인데, 졌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양표. 왜냐면 고스나이가 있기 때문이지. 아 진짜. 야 이거를 못 넣는다고? 아 진짜 못해요. 뭔가 협조가 더 이상 안 돼. 되지가 않아. 이거 뺏긴다고. 봐봐 뺏기잖아. 이거 이용하지도 않아. 아 열받아 죽겠네. 아 됐다. 금 뺐다. 금 뺀 걸로 만족해. 아우. 내꺼 잡았고. 넌 죽었어, 임마. 어디서 도망가려고. 아, 쟤 못 잡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닌텐도 아작은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려와! 뮤츠 아래 있다고, 아! 와! 진짜 잡는 거 진짜 힘드네. 와, 겨우 잡았다. 와. 야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아 지금 왜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진짜?
아 열받아 죽겠네. 스위치 지켜, 스위치 지켜, 스위치 지켜. 네, 차라리 빈틈을 노려라. 와, 진짜 못하네. 와, 가운데 때리고 있겠지? 안 때리네? 지켜! 지켜! 지키라고! 아 진짜 뭐해. 아 우리 팀 진짜 완전 다 트롤입니다. 진짜 다 트롤이에요. 다 진짜 못해요. 와 진짜 못하네. 아 열받아 죽겠네. 아 진짜 너무 못하잖아. 정도껏 못해야지. 랭전인데. 와 라플라스 피하는거 봐봐 저거. 와 와 열받네. 한판더 랭전 갑니다. 저 못잡어. 잡을 수 있겠어? 못잡어. 아 어 열받아. 진짜 첫 판인데 되게 열받네. 네. 아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다 못하잖아요. 와 AI였나? 왜 나한테 좋아요 누르지? 기분 나쁘게. 아 와 에스파트카 떨어졌다.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열받네. 다행히도 히위치를 들고 있잖아. 히위치가 망가질 염려는 없겠지만 아 진짜 너무 열받네. 아 너무 열받는다. 질 게 아닌데 져버렸어. 아 떡볶이 맛있겠다. 우와 포켓몬 맞다. 심지어 가래떡입니다. 오, 오. 근데 왠지 아이디가 뭔가 저기 세트인 것 같으면서도 왠지 AI 같은 느낌 뭘까. 맹제제 제맹맹. 근데 저는 쓰는 포켓몬이 3마리밖에 안 돼요. 포켓몬이 많이 있어도. 일단 자시안을 믿어보자. 예 이상희씨 림피아 야도란 셋. 우리 시청자가 진짜 4명밖에 없네. 왜 이러지? 자 일단 플레이 믿는다. 전판처럼 플레이 하기만 해봐. 잠깐만 이상하잖아. 잠깐만 가지마. 아 이상하잖아. 야 그러면 안된다고. 아 초보 냄새가 엄청나게 가득합니다. 아 뺏긴다 이거. 죽습니다. 아 뺏겼어. 아 이거 손해보는데 위험하다. 쫓잖아요. 일로와. 가지마 가지마. 일로와. 이제 잡어. 그 자시안이 올라오는 것만 해도 만족한다.
아니에요, 이번엔 이겨요. 네, 고스나리 피지컬을 믿어보세요. 고스나리 피지컬 믿어봐요. 아니, 내가 레벨업을 해야 된다고. 와, 진짜 못하네. 그래도 자시한이 있으니까. 됐어, 좋았어. 잡았어! 잡았어, 한 마리 잡자! 됐어, 한 마리 더 잡어! 잡았어, 오케이, 됐어. 와, 됐다! 잡았다. 진화가 살렸다, 진화가. 와. 진화가 살렸다. 와, 진화가 살렸네. 어디서 가운데 오려고. 가운데는 우리 과. 그래, 아래쪽 밀어보자. 레벨 7이 안 됐구나. 레벨 7. 그게 너 7 되라. 그치. 좋아요. 저거 잡아야 돼요. 아, 진짜. 잡고 죽었다. 자, 아래쪽만 제대로 잡으면 이겨. 충분해. 됐어, 좋았어. 레벨업 해, 레벨업 자꾸 해버려. 레벨업을 해버려. 아직 안 때리고 있고. 위쪽에 지금, 알겠습니다, 강아지는 좀 이따 오세요. 어디지 임마. 고스나리한테. 어? 아래쪽은 안 오니? 아래쪽은 때리진 않네. 좋아, 위쪽 잘 밀고 있어. 잡자, 우리끼리 잡자. 잡을 수 있다. 우리 잡을 수 있다. 야, 어디가 이거 잡아야지. 이거 그렇지. 숨어있진 않겠지, 설마? 됐어, 잡았어. 가자! 그렇지, 자시안 잘한다. 금방 갈게. 아, 젠장 떴구만. 헛! 아, 젠장. 와! 아, 못 잡나? 아, 로딩 왜 이렇게 느려? 와, 이걸 못 잡아. 잡히긴 했는데, 오히려. 와! 극과 극인데, 못하는 건 여전해요. 자시안하고 야도란만 좀 할 줄 알고, 와, 뺏겼다. 와, 미치겠네. 뭐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일단 레벨업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레벨을 12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야 되긴 하는데. 내려와. 그래, 너 빠져. 내가 먹으려는 건 이거였어. 하보, 오케이, 하보.
오케이 좋아. 유나이트 기술 준비 완료. 됐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 밀어버려. 그쪽 밀어버려. 못 밀어? 들어갔구나. 들어갔구나. 가자 가자. 됐어. 잡았고.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신이 들린 컨트롤. 된장. 아 된장 들리겠다 들리겠다. 신 따라가겠다. 아아 아. 어렵습니다. 게임이 어려워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단 말이지. 12는 만들었다. 나도 62%라고. 잡았고. 자 동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의 팔로우와 시청자 고스나리의 크림잼입니다. 유튜브 다구스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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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그렇지. 자 자기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디코하고 개인 카톡 단체 카톡도 있으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야 가운데 와야돼 가운데 와야돼. 야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임마. 레벨 10장을 채우고 싶지만 그래 어디 있는거야. 너 거기가 있으면 안된다고. 일로와. 일단 가자. 잡았다. 됐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주 잘했어. 아주 좋았어. 됐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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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봤죠? 야야 아까 못한다고 한 걸 사과할게. 잘한다 야. 야 이거지. 랭전은 이래야지. 아까 전판이 아니고. 아 아주 좋습니다. You win. 아 역시 제가 잘하긴 했습니다. 아주 잘했지. 내가 제일 많이 했을걸? 아니 많이 한 거는 많이 했구나 저쪽이. 자 DNFL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자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하고 싶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인원이 좀 모였을 거인 레전도 가능하고 엑스퍼트 엑스퍼트 이상 되시면은 바로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겸 회사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가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퍼 같은데 같이 하실래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거 취소할게요. 내가 준비하려 안 하면 돼. 미안하다. 너의 시간을 뺏어 미안하다. 저기도 준비하려 안 한다. 유저인간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자 고스나리에게 크림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원이 좀 많을 경우에는 스탠더드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더 많을 경우에는 우리 저기 랭 뭐냐 저기 그 레전도 합니다. 해설은 이 고스나리 같이 좀 엘리트도 같이 될 수 있나요? 네 레전은 내가 스탠더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 엑스퍼트랑 같이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들어와봐요. 로비아이드 치고 들어와봐요. 네
뉴비입니다. 님이 누구시죠? 이거 포인트를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인원이 많이 없는 관계로 포인트는 잠깐 쓰지 않는 걸로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써서 참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아, 유전인간님이시군요. 고스나리 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된 곳이에요. 그래도 전전 랭커 전전이었나? 전전 복귀 전 랭커였습니다. 네, 랭커였습니다. 스위치 망가질까봐 잠깐 적긴 했는데 네, 필요 랭크 충족하지 못한 트레이너가 있다는. 아, 누가요? 난 에스파트인데. 근데 들어올 수 있으면은 네, 마스터예요? 아니면은 우리 스탠더드로 한번 실력을 가늠해 볼까요? 들어와 봐요.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보죠. 어, QWA 님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QWA 님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아니 뭐 다 나가시고 이러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들어왔어요. 일단은 스탠더드로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스탠더드님 네, 이유, 예, 이유 얘기 안 했어요.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십시오. 자, 기다리는 겸해서 골드나리 유튜브 꼭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은 풀 영상과 저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제가 편집해서 나갈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제가 포인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시참을 하시면 되는데, 시참 조건은 포인트를 쓰시고 자기의 그 포유나 닉네임을 말씀하시면 시참이 가능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고스나리가 해설로 더욱더 한층 더 재밌게 플레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건강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QWA님 모든 하시는 일 잘 되길 빕니다. QWA님 우리 같이 성공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거 헉, 걱정했잖아요. 봐봐요, 고스나리 이상의 인기를 가지고 계신 우리 QWA님. 예, 지금은 안 써도 돼요. 예, 지금은 안 써도 돼요. 제가 이제부터 시차권을 쓰면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인원이 몰리거든요. 고스나리가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인원이 참여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땐 내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해설 맞고 여러분들 해가지고 포인트 걸고 밸런스는 하다가 하면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겨보자 우리 한번. 피카츄 잘 부탁해. 이건 니 과. 그치. 이건 내 과. 아니, 왜 먹어, 니가! 됐어. 어, 뭐야. 뭐야. 왜 가운데 몰린 거지? 금강리 과,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득이지. 와, 왜 저기 다 모였어? 와, 뭐지? AI인가? AI인가? 우리가 완전 이득인데?
우리 완전 이득인데? 우리 완전 이득인데? 근데 아래쪽 가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 가야겠다. 피카츄 잘 부탁해. 아 진짜. 아우 못 잡았어. 완전 우리가 이득이었어. 잡았다. 완전 우리가 이득이었습니다. 뱅이득. 야 상대팀이 너무 못했네. 야 나 깜짝 놀랐어. 카정을, 야 카정을 올인을 할 줄이야. 네 카정을 올인을 할 줄 몰랐어. 야 카정을 올인을 할 줄이야. 일로와. 어차피 때리고 있겠지. 와 죽겠다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죽겠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하다. 얘 생각지도 못한 빌드였는데. 네 생각지도 못한 빌드였어. 당황했어. 그러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빌드에서 고스나리가 당황을 해버렸죠. 얘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못하는 척 해가지고 방심을 유도한 걸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잡았고. 우와 위험했다. 아우! 아, 와 고스나리입니다. 맞아요, 저 고스나리예요. 이 게임 포켓몬 유나이트라고 포켓몬 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s is 아 League of Legends 타입 포켓몬 포켓몬스터. 그쵸 이상한 게임은 아니고 갓겜만 합니다. 땐 땐. 아 썼는데 썼는데 썼는데. 아 아깝다. 근데 우리가 밀린다. 야 카정을 다 선명했는데 우리가 밀리다니. 아래쪽 아래쪽 드세요. 그렇지 갑니다. 저도 갑니다. 아유 안 됐다. 뭐지?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하지? 거기 넣기 만들어줘요. 네 거기는 굳이 샤쇼에서 지킬 필요는 없는데. 물론 지키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피카츄 잘한다. 잘 지켰어. 아주 좋아요. 이게 바로 어? 고스나리 피지컬이다. 잡았고. 위험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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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그니까 맞아요. 정확해.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죠. 레벨업 했고. 아니 무슨 디펜더가 공격을 하고 있어 제대로. 어 피카츄다 피카츄다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뮤츠 잘합니다. 오케이 피카츄가 잘 잡았고요. 스탠다드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이상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이겨봅시다. 차례차례로
잡았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아프다. 대치니코, 안녕하세요. 근데 뮤츠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루카리오 부탁해! 그렇지! 루카리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루카리오 잘했어요, 괜찮아요. 뭐야,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잘하지? 그니까. 와, 이거 또 우리가 뺏겼네. 레벨업. 강아지님, 리하, 리하. 잘 오셨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래 루트로 가세요. 네. 여기 두 명이면 충분하겠지? 아, 유나이트를 쓸 수가 없잖아. 어우!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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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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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죽는 줄 알았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랭전, 이거, 아니, 랭전이 스탠더구나. 스탠더드구나. 됐어. 다 잡아버려요. 다 잡아버려. 없애버려. 됐어. 여러분들 잘하시는데? 우리 무조건 잡아야 돼. 어, 잠깐만, 잠깐만, 위험한데? 너 잡아야 돼. 넌 잡아야 돼. 넌 안 돼. 잡아! 됐죠. 됐죠. 잡았죠. 잡았죠. 됐죠. 다 잡았어. 갑시다! 이거지! 얘 지금 시참 중이에요, 시참 중. 이거죠. 나쁘지 않았어요. 적인 줄 알았다. 나도 할래요. 다음판에 스탠더드 같이 할래요. 아주 좋습니다. 죽었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그렇지, 그렇지. 두 명만 빠져도 충분합니다. 우리 방어만 이제 제대로 잘 세우면 이깁니다. 억지로 뺏길 필요 없죠. 14초. 그렇지. 뭐야, 근데 이걸 먹는다고? 위에가 위험해. 그렇지. 자, 위에 오겠지.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때리면 돼. 어디서 먹으려고. 오호, 오호. 이겼죠? 아주 기본입니다. 다들 잘하시는데요? 네. 다들 실력은 마스터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이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던 코스나리 크림입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코스나리 크림입니다. You win!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캐리하신 거죠. 자, 볼까요? 야, 루카님 되게 잘했다. 저 데려가요. 오케이. 자, 리방 할 테니까 저기 빠른 뭐냐, 빠른 시참으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는 많아지면은 바로 포인트 줘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더.
카정 때문에 말렸네. 그쵸, 유저인간님. 솔직히 카정으로 4마리 왔어요? 5명 왔어요? 아까 전에. 아까 지도에 표시된 건 4마리였거든요? 내가 봤을 때 올인이었어, 카정으로. 내가 봤을 때 카정으로 올인이었어. 다시 한 마리 맞죠? 그치, 카정은 우리 올인이었다니까. 야, 카정은 올인이었죠. 야, 다음 판에는 이제 포인트 쓰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전으로 포인트 걸고 밸런스 맞춰가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을 겁니다. 야, 근데 진짜 카정 5명은 진짜 대박이다. 하이라이트 영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 씨, 카정 5명 말이 돼? 네. 이벤트 포인트를 다 모아놨다, 이런. 자, 자기가 가장 자신있는 캐릭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거 캐릭터 고른지에 따라서 제가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야도란으로 갈게요. 아, 잠깐만, 서포트가 있으면 굳이 야도란을 갈 필요가 없잖아. QW이하님 덕이 크죠. 그쵸. 견제를 하게 되면은 얘 못 오시는 거야, 바빠서. 어쩔 수 없지. 얘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파이팅! 득점 버리겠네. 왜? 루카리온이 아마 그렇게 하면서도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안 돼. 왜요? 강아지님, 왜? 저 탑 가요. 알겠습니다. 다 잡아드렸어. 다음 판엔 내전으로 가죠.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루카리오 드세요. 이건 루카리오가 먹어야 돼. 그래서 빠른 골을 넣어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 쳐주고, 그렇지. 아주 좋았어. 그리고 얘네들이 저희 루카리오 막는 사이에 나는 득을 보는 거야. 루카리오가 저쪽에서 이제 흔들고 있는 사이에 난 여기서 득을 본대. 득을 봐. 때려봐. 해봐. 때려. 아, 진짜 먹었네. 난 기다리면 돼. 무리할 필요 없어. 잡아! 아깝다! 됐죠. 죽었어. 잡았고. 그 다음에 밀어볼까? 아! 됐어! 지금이야! 잡았어! 봤죠? 이게 한때 랭커의 실력! 예. 한때 랭커였던 실력. 지금은 백망했지만. 루카님 저거 드세요. 드셔야지. 어쭈, 왔구만. 내가 유인 이상의 꽃도 해주세요. 좋아요. 다음판에 이상의 꽃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상의 꽃 원툴이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여, 이제 전 아래쪽 갈게요. 이거 치표했는데 아래쪽 너무 유리한가?
아카리 혼자 지켜도 되겠지? 아래쪽 그냥 밀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 어, 딱 17 있는데 넣고. 넣고! 됐어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분위기 좋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코 다치니까. 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래쪽, 아래쪽, 안, 아래, 아래쪽 안 뚫어요? 그래, 위쪽 먼저 갈까요? 한 명만 왔으면 좋겠는데. 좋아. 유인해. 아, 진짜 에너지 채우고 있어. 됐어, 어쩔 수 없다. 그래. 잘했어! 넌 내가 잡는다.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아주 좋아요. 그렇지! 거기 밀어버리는 거야. 아주 좋습니다. 거기 밀어버리세요. 밀어버려요! 됐어, 아주 좋아요. 밀어버리고. 제 위쪽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아래쪽을 먹는 겁니다, 이제. 저, 쳐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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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마스터급 실력입니다. 우리 랭전 우리끼리만 해도 충분히 마스터 한 2000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디코 키고 이 정도 팀플이면은 야 좋아요. 가히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위쪽이지. 위쪽으로 다 오면은 나는 가운데 먹어주고 디코시 천번 만들어도 될 듯. 그럴까요? 먹다 말았지?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베리님, 댕댕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시하면 이거 끝납니다. 제가 가시하면 끝나요. 그치? 가시하기 전에 끝났네? 네. 달려! 잡았고. 잡아! 뭐야, 다 죽으면 어떡해! 와! 야, 이걸 갑자기, 야,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잠깐만. 이건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응. 위에 때리고 있다. 자, 아래쪽 가겠습니다. 위쪽이면은 그렇지, 위쪽. 오케이, 확인. 때리고 있고. 그래, 일로와. 1대1로는 너 나 못 이겨, 임마. 레벨이 어느인데, 임마. 레벨 어느정도인데? 안녕? 넌 죽었지, 임마. 너의 뭐야, 내가 죽는다고? 우와! 잡았다. 야, 위험했다. 위험했죠. 죽긴 했지만. 어, 밀었구나. 아주 잘했어요. 좋아. 가히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다리 바로 갑니다. 아래쪽. 루카리 혼자서는 위험해. 내가 같이 밀어줘야 돼. 숨어있겠지. 보나마나 여기 숨어있겠지. 아니네? 안 숨어있네? 잡아야지 그러면은. 어디? 어! 잡고. 와우 어메이징! 잡았고
빠져 무리할 필요 없죠. 이제 무리할 필요 없죠. 우리 무리할 필요 없죠. 이제 우리 충분히 지키기만 해도 이겨. 우리 이겨 우리 지키기만 해도 이깁니다. 궁 준비됐고 위쪽 밀어? 위쪽 밀자고요? 나쁘지 않지. 9초이긴데 시간대로 갈 수 있을까? 아 안된다 안된다 아 안된다 아깝다. 우리 이기기만 하면 돼. 우리 이기기만 하면 돼. 잡았다. 좋았어 아주 좋았어. 때린다고요? 안 때려도 되지 않나? 때려도 되겠다. 쟤네 이상한 짓 한다. 이거 이겼다 때려 오케이 좋아요. 잡았어요. 끝났어요. 자 바로 점프 가지고 기본이죠 여러분. 기본이에요. 네. 자 이제 내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는 이 고시나리가 맞춰주도록 하고요. 같이 혹시 해설하실 분은 저기 게임방 이미 들어가 있네. 대화방으로 오시면은 딛고 같이 해설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양리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워 성형인 고시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가 보시다 유튜브 구독 제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 거고요. 풀 영상 올라갈 거니까 다들 고시나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제 내전 갈 겁니다. 내전도 꽤 재밌어요. 샤와샤님 고 안녕하세요. 내전이면은 잠깐만 준비 좀 하고요. 자 포인트 쓰신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 중이에요.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자 일단 준비는 됐고요. 고스나리는 해설자로서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쓰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참할래요. 자기 그 포유나 아이디를 알려주시고 로그 아이디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댕이 알겠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쿨하구만. 그렇죠. 근데 친구 추가가 안 돼있어 그런가? 치킹 그 다음에 이바. 이게 제가 친구 추가가 안 돼있어가지고 그런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 저기 그거 제외 저기 뭐지? 그 뭐냐 아 뮤츠 자시안 깜깜이 제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고시나리 이래봬도 잘하죠? 나쁘지 않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네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들어오면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뮤츠 자신한 깜깜이만 금지입니다. 강아지님 들어오셨고요. 네 베니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카운트를 못해요. 제 그 카운트를 생각하셔야지. 아 배가 아파서. 오케이 해설. 아 화이트베리님 아이디가 아 오케이 일단은 제가 플레이어로 참여를 해야겠네요.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한 명 내려오실 분. 강아지님은 참고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AI 두 명씩 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면은 오케이라고 말씀해주시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전이기 때문에. 오 깜짝이야. 어 놀래라.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쿨하군요. 아주 좋아요. 해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3대3. 네 3대3. AI를 얼마나 효율있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이 달라집니다. 원래 제가 이상의 꽃 유저여서. 근데 이거 이상의 꽃 하면 안되는데. 이거 이상의 꽃 다음판에 할게요. 이상의 꽃 하면 안돼. 포인트 없나요? 뭔 포인트요? 어떤거? 아! 그거는 지금 오디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포유나 맞아요. 오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자 혹시 상대편 중에 혹시 고스네 방송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잠시 방패를 제외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루카리오하고 한카를 잡으면 되구만. 우리 중엔 팬텀하고 한카가 약점이네. 어 원래 한 판당 하나씩인데 일단은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그쵸. 고스나리 방송 재밌게 할 줄 안다니까. 고스나리 재밌게 할 줄 안다니까. 어 이거 해설자 아니면 못 들어오는데. 해설자 아니면 못 들어오는데. 아니 너무 맛있어요. 나린님 혹시 저 지금 캠프스 중이에요. 지금 롬을 캠프하는 거 보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어요. 볼 시간 없어. 네, 루카가 저기서 이득 보고 있는 사이에 난 여기서 이득을 봐야 돼. 루카가 저기서 이득 보고 있는 사이에. 지금 뭐 루카가 저렇게 힘들고 있는 사이에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된다니까. 자, 해설진이 아니면은 대화방을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됐죠? 이제 루카를 살리러 갑니다. 나가겠습니다. 어! 어, 잠깐 위험해. 아, 죽었다. 아 기동력으로 갈 줄 했나? 잡았고. 아 AI구나 참. 그럼 위쪽이 AI의 뜻이니까 위쪽이 불리하다는 얘기네? 가자. 이 아이 잡아야 돼. 아, 못 잡았다. 잡아! 그치. 와, 위험했다. 와, 지금 VIP님 코어 안녕하세요. 위에 지금 AI만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AI만. 그리고 아래쪽은 죽었다. 끝났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살려! 아! 먹었는데! 잘하시는구만. 이만님. 중간에 카정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렇다면 난 카정을 도와주는 데는 엄청난. 아 뭐야. 가자. 아마 아래쪽에서 혼자 상대하기 되게 버거우실 거야. 아래쪽. 나는 지켜야 돼. 레벨 8만 되면 딱 좋은데. 안 때리고 있지? 오케이.
진짜 못 빠졌네. 어, 오케이.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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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왜 혼자지? 왜 혼자 있을까? 나는 왜 나는 혼자일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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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아깝다. 와, 완전 타이밍 잘 노렸는데. 와, 타이밍 진짜 잘 놓았는데. 와우! 루카, 와우! 와, 루카리오 뭐예요? 와! 저의 실책을 완벽하게 상쇄시켰어. 와! 와, 소름 돋았어. 저의 실책을 완벽하게 상쇄시켜버렸어. 아, 루카리오님 뭐예요? 오케이. 자, 일단 갑니다. 어우, 나 되게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오, 아래쪽 이거 천국이구만. 가자. 지켜야 돼. 그렇지, 아주 좋았어. 와, 어렵다. 야, 랭전보다 더 어려운데? 야, 위쪽 망했다. 아래쪽 먹자. 위쪽은 AI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줘요. 줘버려. 그렇지! 잘했다! 와, 잘했다! 와, 진짜 잘 잡았다! 야! 야, 야도란! 야, 야도란! 야, 잘했어요! 야! 야, 기동력을 왕전히 상쇄시켰어! 와! 와! 나 죽어야 돼! 살려야 돼! 난 살아야 돼! 좋아요. AI가 먹으면 안 되지? 야, 근데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 야, 저희가 약간 유리해지기 시작하긴 했네요. 어허! 아니, 고스나리 앞으로 오다니, 감히. AI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 AI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잡았고, 피해! 야! 뭐 떨어졌는데? 아하, 위험해요. 가운데 지켜! 잘하고 있어? 때리면 안 돼, 지금 때리면 안 돼, 우리. 우리 때리면 안 돼, 지금.
그렇지. 오, 잔다 잔다. 와, 다 죽었어. 와, 이걸 지나요. 와, 와, 이걸 졌어요. 와, 야, 아우, 야, 만만치 않았어요. 네, 상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 밸런스 패치는 잘 됐다니까. 우리가 초중반에 유리했는데 후반에 말렸죠. 전투 한 번으로. 야, 전투 한 번은 말리다니. 야, 전투는 잘했는데 이거 못 넣잖아. 시간 안에. 아, 신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신부였네요. 아주 좋았어요. 야, 야, 이거 완전 냉전 같아.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야, 야, 초중반에 우리가 유리해가지고 이기는 줄 알았는데 후반에 전투 한 번으로 와, 완전 전개 역전이 됐습니다. 와, 와, 하이라이트 나왔다. 마양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눌러줘요 빨리. 이거 하이라이트 영상하고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고 풀 영상 따로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구독하셔가지고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히 가능하죠. 들어오세요. 네. 자, 이제 3대3이 됐고 4명만 더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채워질까요? 잠깐 한시만 다녀올게요. 금방 들어올게요. 뭐예요? 왜 5명밖에 안 돼? 이러면 스탠다드 가요? 거기 참가하려면 조건 있나요? 일단은 오디오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기 시참권 쓰셔가지고 원래 참여하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자, 기다리는 겸해서 고시나리 유튜브는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싫어!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예요. 헬라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안녕하세요. 온 구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이제 그만 강아지님, 그만 강아지님. 아, 저 이따가 올게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자, 3대3으로 갈까요? 제가
더 들어오셨네. 사우샤님 들어오셨네. 다들 다 두 명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다들 실력이 많이 늘셨고. 알겠습니다. 자, 친구 추가는 다 해놨고요. 알겠습니다. 왜 접속이 안 되냐고. 왜. 마그케이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유튜브 구독 제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이 영상은 풀영상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토르님 오셨다. 일단은 야 이게 5대 5면은 아니 혹시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해설로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기 한 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해설자로 가면 돼요. 자,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네, 마양아 팀하고 강아지 팀. 네, 다들 쓰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카메라맨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한 분 더 들어오시면 해설자 고스나리의 역할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더욱더 포유나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포유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캐스터를 맡아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캐스터까지 될 실력은 안되고 해설자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춤추는 병아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아 대기 중이시면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추천드립니다. 언젠간 대형 유튜버가 될, 대형 스트리머가 될 고스나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 당연하죠. 시참 가능합니다. 포인트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한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미 들어왔어요. 다음 판에 시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하고요. 누구죠? 뉴비입니다님. 혹시 이거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고스나리의 방수의 꽃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양아 팀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마양님 언제 투표 오셨지? 잠깐만요. 민나용 팀하고 강아지 팀. 좋아요. 자, 어느 팀이 이길지. 민란용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네, 강아지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저걸로 가릴 예정이고요. 저 스코어를 가리니까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불리했는데 동점으로 비긴 상황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무장권 하게 되면 나중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 못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원래 단판으로 해야 되는데. 자, 민간용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강아지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그 관전자로 되신 분 중에서 혹시 해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들어와주시면 같이 고스나리와 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맨으로 들어가신 분은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게임이 끊깁니다. 야, 막상 막하예요. 민간용 팀이 좀 유리합니다. 자, 투표는 끝났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궁금한데요. 포인트 많이 걸어드림. 오케이, 좋아요. 자, 고스나리 해설자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그플레이님 빨리 팔로우 감사드리고요. 자, 방풀 방지를 위해서 팀 캐릭터를 고르는 동안에는 제가 그 대기화면으로 돌려갈 거고요. 뮤츠 자시한 깜깜이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 맞아요.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켓몬을 뭘 고를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자, 이제 이제 포켓몬을 미리 고르는 거 보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빌드를 짜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네,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아, 판다연님, 안녕하세요.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네. 그쵸, 뮤직 빠지는 거 아쉽죠? 자, 기대가 너무 되는 상황에서, 과연, 밸런스가 맞춰진 포켓몬을 고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한데요. 자. 네, 뮤츠 나왔어요. 네. 갱작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혔고요. 일단은 밸런스로 따지면은 저기 뭐냐면 민야뇽 팀이 유리하긴 합니다. 방어 캐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이 협공해서 하게 되면은 무조건 공격 캐릭터로 가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조라크 원래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는 고수자리 혼자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로딩 돼요. 좀 말.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고수자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스포는 가리도록 하고요. 채팅창을 가렸네요. 자, 어느 팀이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자, 게임은 시작이 됐고 밸런스에 대로 잘 맞춰져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위에가 이제 매치가 바로 되게 잡힐 것 같은데, 일단은 방어 캐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유리하게 이 게임을 끌고 갈 것인가. 아래쪽에는 벌써 뭔가 터졌죠 지금. 어허, 아래쪽에 또 너무 이득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이고 시책을 많이 버렸습니다. 네, 너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너무 따라가시면은 위험합니다. 자, 위쪽에서도 지금 지릴 수 없다. 아, 아쉽습니다. 자, 위쪽에는 지금 파란 팀이 가장 이득을 많이 봤고요. 아래쪽 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떻게 게임을 이제 풀어 나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밸런스가 애초에 파란 캐릭터가 많이 파란 팀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쵸, 저 스킬 장난 아닙니다. 당해볼 탄만 합니다. 강아지님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강아지님 빠져야 돼요. 와, 강아지님 빠져서 뒤에서 야, 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야, 이거 빠져야 돼요. 강아지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빠져야 됩니다. 위쪽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득을 많이 봤어요 지금. 이득을 많이 봤는데 골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 자, 너무 지금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요 너무 그러면 안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가리겠습니다. 일단은 레벨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벨업 자체는 지금 다들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있고, 밸런스로는 파란팀이 유세하지만 또 공격력으로 따져서는 빨간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뮤츠가 이득 봤어요. 야, 이거 충분할 수 없습니다. 네,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게임한 건데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는 느낌입니다. 야, 2대1은 이길 수 없어요. 빠져야 돼요. 이거 이길 수 없어요. 대신 아래쪽에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야, 그쵸, 밀고 나가야 돼요. 그때 위쪽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3대4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불리함을. 스킬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쵸, 맞아요. 빠져야 돼요. 빠지면서 제발. 야, 살았어요. 아래쪽은 충분히 빨간 팀이 지금 이득 봐주고 있고요. 이득 봐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에서 최대한 견제를 해가지고 아래쪽에 신경을 못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빨간 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자, 이 사이에 파란 팀도 지금 이제 방화로 내려왔습니다. 네, 빨간 팀. 지금 위에서 제대로 밀면은 지금 형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빨간 팀이. 아, 야, 이, 야, 조르바크가 죽은 거는 게임이 좀 커졌어요. 야, 아쉽습니다. 빠져야 돼요. 자, 아래쪽도 지금 형 잖아요. 자, 강아지님은 너무 앞쪽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앞쪽 가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 위쪽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카님은 상대가 안 되니까 빠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려주고 아래쪽을 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견제는 좋지만 이건 금방 죽습니다. 자, 아래쪽. 과연 어느 분이 먼저 레지스틸 잡을 수 있을지. 역시 빨간 팀인가요? 야, 빨간 팀이 이득을 봤어요. 이쪽은 또 파란 팀이 이득을 보는 건가요? 자, 여기서 바로 먹은 다음에 바로 방어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밀리면은 아래쪽 막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충분히 막아놔야 돼요. 자, 과연 에르키가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지. 그, 여기 못 들어가게 만든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막아줘야 돼요. 이거 변이치 챙기면 안 돼요. 네, 변이 챙기면 안 됩니다. 자,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빨간 팀이 그렇다고 불리한 건 아닙니다. 네, 불리한 거 아니에요. 초리님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샤워샤님도 충분히 지금 서포트를 잘하고 있고요. 야, 지금 뒤에서 오고 있어요. 뒤고 오고 있어요. 샤워샤님 위험해요. 도망쳐야 돼요. 그쵸? 맞습니다. 야, 협공 좋습니다. 자, 잡히나요? 야, 야, 소리님 좋았는데, 잡히나요? 야, 이거를, 과연, 야, 야, 진짜 샤워샤님 이기지 못해요. 야, 위쪽에 또 빨간 팀이 이득을 봤습니다. 이거 게임 알 수 없어요. 아래쪽도 이제 먹히겠죠. 이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야, 빨간 팀이 이제 제대로 공격을 들어오는데, 아, 뮤치에, 야, 파괴 강선, 야, 한 번에 두 명을 끌어버리는 파괴 강선, 야, 좋습니다. 야, 뮤치, 야.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서 충분히 레벨로 이득을 봐줘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야생 포켓몬 잡으면서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레벨적으로 이득을 봐줘야 돼요. 레벨이 지금 10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후반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이 이상 될 경우에 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줘야 되고, 대동이면 혼자서 싸우는 거는 참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탁추추 병원님, 저기 시캉님 잡으려다가 잡혔어요. 자, 레벨적으로 유리함은 아래쪽이지만 위쪽으로는 전략적으로, 예, 싸움이 가능합니다. 자, 전략적으로 빨간 팀은 전략적으로 가기로 했고요. 파란 팀은 저기 레벨업적으로 해가지고 후반을 노리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상대적으로 조합을 파란 팀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공격 포켓몬 가지고는 파란 팀이 이길 수 없어요. 서포트가 충분히 한 명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봐봐요, 잘 안 잡히잖아요. 자, 이렇게 뮤치까지 합계 된 입장에서는, 야, 너무 무리합니다. 마약님 너무 무리합니다. 무리하면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어요. 와, 컨트롤 미쳤습니다. 저는 고시날입니다. 네. 자, 이때 잘 이길 수 있을지. 이거는 적당히 했다가 빠져줘야 돼요. 이건 못 이겨요. 안 돼요. 와. 야, 여기서 이득을 보나요? 야, 위험해요. 이거 충분히 잡아줘야 돼요. 빨간 팀 지금 불리해요. 싸움에서 지금 밀렸어요. 레벨적은 밀리지 않은데, 싸움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어 위주로 하면서, 최대한, 지금, 야생 포켓몬 잡아가면서 지금 레벨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 자체가 파란 팀이 유리하다는 걸 잊지 마시죠. 한 번의 전투가 힐체를 자유합니다. 네. 아, 강아지님, 빠져야 돼요. 뭐,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빠져줘야 됩니다. 자, 19초, 18초. 야, 가운데 싸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레벨 싸움. 쉽지 않아요. 한 번의 전투가 힐체를 자유합니다. 한 번의 전투입니다.
자, 한 번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자, 왼쪽 팀, 제 파란 팀이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 몰라요. 한 번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전투가. 아, 벌써 빨간 팀이 한 명이 죽었어요. 이거 안 돼.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렇죠. 아, 제가 궁을 썼는데 또 불구하고 못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빨간 팀, 빨간 팀, 빨간 팀, 빨간 팀. 아, 이런.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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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 분리하면서도 분산시키는 전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엘링크님, 저희 감사합니다. 안내. 자, 분산시키는 전략 좋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빠져줘야 됩니다, 쇼드님. 저희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지금 방어 캐리, 뭐 서포트 캐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파란 팀이 지금 조합적으로 유리해요. 조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공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허를 찌르야 되는데 허를 너무 찌르게 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지키면은 파란 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빨간 팀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역시 레쿠자를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자, 레쿠자, 레쿠자 방어해야 돼요. 레쿠자 방어해야 돼요. 야, 허를 찔렀어요. 파란 팀 허가 찔렸어요. 예, 허가 찔렸어요. 야, 역시 레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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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쿠자 어떻게 잡히는지. 야, 우리 강아지님, 강아지님의 컨트롤에 모든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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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팀이? 야, 야, 파란 팀이 먹었어요. 야, 파란 팀이 먹었어요. 이거, 야, 승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야, 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방어해야 돼요. 무조건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나요? 근데 못 잡나요? 못 잡나요? 야, 야, 못 들어갔어요. 이거 아직 몰라요. 게임 몰라요. 누가 이겼을까요? 야! 빨간 팀이 이겼습니다. 야! 방어를 너무 잘했어요. 빨간 팀 방어를 너무 잘했어요. 야! 야, 아슬아슬하게 야 하는 경기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예측의 결과는 강아지 팀이 이긴 걸로 역배가 된 걸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 승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야, 보면은 딜은 다들 괜찮았어요. 토르님께서 딜은 크셨는데 아무래도 1대4, 1대3 매치가 많이 자주가 됐기 때문에 무리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합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공격을 앞서가서 이득을 보셨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방어가 확실하게 잘 됐다는 거에 대해서 승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자,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쓰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진으로서 여러분의 플레이를 더욱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게.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구독 제발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발. 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시간 내서 꼭 이거 유튜브 저기 하이라이트 영상 풀 영상 다 올릴 테니까 제발. 네. 야, 방금 봤죠?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예요, 실제로. 아니,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제발. 뭐 한 누르는 사람 누르지 마요. 괜히 또 붙이 또 누르고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건 못 참지. 얼른 들어와요. 나 지금 누가 쐈는지 몰라. 누가 쐈는지 몰라. 이제 기억 다 안 나. 재밌다, 그쵸? 재밌죠? 이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고스나리 해설 반 여러분의 실력이 반입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느 팀이 이길까요? 시캉님, 캉 시캉 팀하고 강아지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파란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식강님이 이길 것 같으면은 식강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강아지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근데 심지적으로 글쎄요, 저도 몰라요. 자, 푹푹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시나리 크림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실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만드는 방송, 고시나리 신방송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저기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며 풀 영상 올라갈 거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푸님. 갓방송, 고시나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설진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왜 비슷해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여러분들은, 뭐야, 한번 나가셨는데, 미양님, 튕기신 것 같은데, 잠깐 들어오시죠. 야, 큰일 날 뻔했다. 시작도 안 돼요, 어쨌든 대회 모드여가지고. 미양님, 다시 들어오세요. 미양님 다시 들어오세요. 화요일님 고 안녕하세요. 튕긴 것 같아요. 학원 끝났다. 오케이. 마양아군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끝났다. 왜 고바예요? 시작을 마양아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찡님과 안녕하세요. 자, 포켓몬이 어떤 거를 고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합을 알 수 없게끔 제가 따로 지금 대기 모드로 들어갔고요. 한 5초 정도 남았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봐가지고 어느 포켓몬, 어느 팀이 지금 조합적으로 유리한지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포켓몬을 모르지만 해설은 기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가야죠. 아,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자,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합은 이제 강아지 팀이 약간 조합은 좋아요. 근데 초반을 잘 노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초반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루카리오가 두 명이 있고요. 인텔리레온의 그 스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투명화 스킬이 가장 그 변수기 때문에 실증은 돌아다니면서 저 스킬 가장 조심하시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중요합니다. 밸런스를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지금 뭐 처음에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루카리오 가는 방향이 저기 전투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 지금 정상적으로 분배가 잘 된 상황이고요. 자, 밸런스 자체는 지금 빨간 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밸런스 빨로 가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파란 팀이 이게 인해 전술로 가거나 컨트롤로 충분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득을 충분히 봐줘야 돼요. 자, 마양아님께서 지금 충분히 여기 이득을 보고 있죠. 그때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여기서 레벨업을 해주는 게 뉴스티님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아지님 유용하네요.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지. 자, 일단 이득을 가장 보는 게 중요합니다. EV를 얼른 진화시키고, 그 EV 진화시킨 거에서 얼른 그 아 뺏겼어요. 이 와중에 위험해요, 위험해요. 혼자서는 상대가 안 돼요. EV 상대로는 되지가 않아요. EV는 빠져야 돼요. EV는 안 돼요. EV는 안 돼요.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기 전에 야, 안 잡혔어요. 야, 이게 바로 포유나의 무혐의죠. 글쎄요, 누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빨간팀. 야, 그쵸. 푸트님 진화를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자 후트팀이 너무 무리했어요. 야 너무 무리했어요. 야 무리하시면 안 됐어요. 야 3대2 상황에서 3대1입니다 야 미양님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니?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같은 타입의 포켓몬이 있는. 오 그쵸 이렇게 차가신이 올라와줘가지고 충분히 그쵸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득 봐줍니다. 이렇게 이득 봐줘야 됩니다. 맞아요.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위쪽 상황은 제 빨간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파란팀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몰라요 초반이기 때문에. 자 아래쪽도 지금 빨간팀이 약간 불리하네요 레벨업 상으로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지금 파란팀이 푸르님이 벌써 가운데서 이들을 보고 있어요. 야 이거 루카리오 너무 빨리 진화시키면 안 돼요. 이러면은 나중에 후반은 아니더라도 중후반 정도에 계속 먹히는 수가 있어요. 스피드형의 최대 강점은 펄을 찌르는 거죠. 자 이제 충분히 내려와줘서 이제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득을 볼지. 1대2 2대2 상황에서 야 루카리오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야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후트팀 위험합니다. 지금 빠져야 돼요. 견제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위쪽은 이제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먼저 어느 분이 먹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판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현에서 그렇죠 허를 찌르고 그렇죠 샤워션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적당히 빠져주는 센스까지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강아지님하고 충분히 오셔가지고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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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가지고 샤워션님께서 공격을 강아지님이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뮤츠 위험해요 뮤츠 위험해요 아 위험했어요. 야 근데 이것도 잡혔어요. 야 이거 아직 몰라요. 야 빨간팀이 유리해요. 야 이거 빨간팀 일단은 꼴을 먹으러 가네요. 조심해야 돼요. 야 이거 야 피시푸푸님께서 지금 충분히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시간을 끄는게 아주 좋았습니다. 예, 시간을 끄는게 아주 좋았는데 이거 지금 빨간팀이 거의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레벨업까지 했어요. 상대의 날 레벨업 했고요. 바로 위쪽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위험해요. 야 충분한 견제 야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빠져주는 센스 아주 좋습니다. 너무 깊숙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이 정도는 그냥 방어만 해줘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득이에요. 아래쪽에 지금 미니 상황에서 그냥 견제만 해줘도 빨간팀이 충분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빨간팀 확실한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야 야 빨간팀이 지금 유리합니다. 하지만 파란팀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방어를 구축하고 충분히 오우 뭐야 이런 전투가 잘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야생 포켓몬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레벨업을 따라가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파란팀의 가장 유리한 장점은 야생 포켓몬이 지금 현재 많다는거죠. 지금 전투 과연 야 잘했는데 자 일단은 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 방어를 어떻게 해주느냐 위험합니다. 야 위험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허를 찌르는 루카리오도 아주 좋고요. 하지만 그 허에 찌르지 않도록 루카리오가 방어해주는 선도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레벨업장으로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죠. 파란팀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맞고 얼른 레벨업을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꼴력신보다는 일단 레벨업을 해가지고 레벨업을 중점적으로 하는게 가장 좋고요. 지금 좋아요 야 잡히지 않았어요. 좋아요 지금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야 이렇게 전투를 이득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이득을 봐줘야 돼요.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뭐 못 먹습니다. 뒤에서 일단 먹어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강아지님 너무 무리했어요. 강아지님 무리했어요. 이거 잡힙니다. 이거 잡혀요. 그렇죠. 여기 선투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선투. 여기 선투. 뭐부터 잡아야 될지 가장 중요한데 아 아쉽습니다. 야, 야. 이길 수가 없나요? 다른 팀 이길 수가 없나요? 야. 하유님 잘 돌아오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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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득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득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득 볼 수 있어요. 이득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빨간 팀이 굳이 지금 무리를 하자도 안 와도 되는데 무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벌써 파란 팀이 따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또 파란 팀이 유리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야, 끝났어요. 야, 앞에 강아지님은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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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진 않지만 루카리오가, 루카리오가 그렇죠. 먹고 맞아주는 센스 좋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건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야, 좋습니다. 와, 뉴비입니다. 니 뉴비 맞나요? 예, 뉴비입니다. 니 뉴비 맞나요? 네, 아이디만 뉴비고 된 곳이 아닌가요? 야, 전투 잘해야 돼요. 전투 잘해야 돼요. 야, 노리는 신서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야, 히라크부터 노리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마양아님, 왜 가만히 있나요? 왜 가만히 있나요? 튕겼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튕겼나요? 이거 유나이트가 갓게임이어가지고 튕길 수 있어요. 네, 엄크면 인정, 엄크면 인정. 네. 자,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또 빨간 팀이 불리해집니다. 네. 엄크면은 이게 자연재해와 똑같게 보기 때문에 이 인정합니다. 네. 아니요, 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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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을 거예요. 자, 파란 팀이 불리하긴 하지만, 빨간 팀이, 야, 그렇죠. 잠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 파란 팀이 먹었어요. 야, 야, 분명 빨간 팀이 유리했는데, 게임이 기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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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분명 엉크일 거예요. 이건 엉크면은 자연재해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엉크면은 자연재해로 인정해줘야 돼요. 네, 네, 엉크면 자연재해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자연재해 어쩔 수 없잖아요. 엉크 어쩔 수 없는 거 똑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죠. 야, 저도 잘했는데. 야, 눈을 뗄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시카님의 승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은 분명히 빨간팀이 유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빨간팀이 레벨업도 잘 됐었고 킬도 나쁘지 않았었고 컨트롤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마양아님의 그 자연재에 더불어 갑자기 이제 파란팀의 역습에 의해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레쿠자를 파란팀이 잡으면서 게임이 파란팀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딜은 되게 비슷하게 잘했습니다. 밸런스 있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있었으면 이겼죠. 그쵸,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엄크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엄크는 인정해줘야 돼요. 네,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네, 엄크. 아, 그거 그 항복할 때 AI인지 아닌지 표기가 돼요. 네, AI인지 아닌지 표기가 돼요. 엘링크님. 자, 포인트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 치신 분을 들어오셔야 돼요. 재밌다고 해서 마구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포인트 치셔야 돼요. 아는 사람이다. 아, 그렇군요. 자, 포인트는 다 쓰셨나요? 네. 탈출충 병원님.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김또로로. 저기, 잠깐만. 랩 낮아서. 아, 네네네. 리.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보시는
보실 때 유튜브 구독하 눌러주러 가요 제발. 이번 팀 어느 팀일까요? 이번에는 무지형님 무지형 팀하고 무지형 팀 맞아요. 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도 돼 있어요. 네. 그 포인트 쓰는데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맞다고 보고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형 서포픽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브런치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설진으로는 고스냐리 혼자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인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지형님이, 무지형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브런치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언제 찍지?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마스터!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찍는 거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해도 엑스퍼트인걸요? 랩노님이 왜 떠나셨지? 다시 들어오셨고요. 중간에 튕기면 안 돼요. 렉! 아하, 그렇군요. 자, 투표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팀 부분.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어느 팀이 이길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고스나리 해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팔로우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초반은 무조건 조합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합이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단칼비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면 고스나리입니다.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츠 자시한 깜깜이는 벤입니다. 단칼비기님 고아 안녕하세요. 갓방송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자, 일단은 초반은 무조건 조합발입니다. 후반도 조합발이긴 한데 그렇다고 컨트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과연 조합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거 야 오랜만에 보는 조합이죠. 야 오랜만에 보는 조합, 파란 팀에 오랜만에 보는 조합. 과연 이 조합은 카정 조합인가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합 쪽으로는 파란 팀이 유리합니다. 네. 조합 쪽으로는 하지만 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빨간 팀이 이겼기 때문에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분발해주시면 되고요. 마치 제가 랭크전으로 들고 왔다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하시면은 게임이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랭크의 진행이 있든 없든 기분 나쁜 건 똑같아요. 네, 괜찮아요. 자, 심한 욕만 아니면 돼요. 뭔가 아예 안 하면 좋고. 디코도 있으니까 혹시 방송 끝나고도 더 놀고 싶은 분은 디코 들어와서 놀으셔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초반, 야, 카정을 포기하고 다시 위로 올라왔나 보네요. 아, 그러면은 이득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허, 이득은 봤어요. 레벨적으로. 네, 아래쪽에 지금 배치가 손상이 됐어요. 오, 잠깐만! 디볼로님이, 아, 이 명심을 보지 못했어요. 야, 파란 팀이 완전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 위쪽도 지금 빨간 팀이 좀 유리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레벨업 쪽으로 많이 불려요, 지금 빨간 팀이. 야, 이거 초반부터 뭐 너무 밀리나요? 그렇죠, 레벨업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리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중간에 콤보가 끊겨가지고 사기 기술이 안 나오네요.
아 위험해요 강아지님 위험해요 잡히나요 잡혔어요 강아지님이 아니고 저기 잡혔어요. 야 리님 야 적당히 해주고 빠주는 센스 다 좋습니다. 같은 공격캠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빨간팀도 지금 레벨업만 약간 딸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근데 분위기 좀 나빠지려고 하네요. 그렇죠 아 같이 공격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나요? 레벨업 쪽으로 너무 차이가 나네요. 일단 해보죠. 네 일단 해보죠. 나는 밸런스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네 나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아직 몰라요. 이러면서 저번에 역전승도 했었다고. 야 저게 저렇게 되나요? 야 레벨 쪽 너무 많이 딸려. 잡히나요? 와 안 잡혔어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 불리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아주 관건이긴 한데 일단 아래쪽에 제 파란팀 물려있으니까 지금 네 블루팀이 많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어 램램님 공격을 하셔야지 도망가시면 안되죠. 아하 너무 오랜만에 감을 잃었나요. 야 위험해요 빨간팀 확실히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이거 무리하면 안 돼요. 차라리 여기 주고 야생 포켓몬 잡으면서 레벨업 하는 거를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야 저기 지금 뭔가요? 이러면서도 역전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 이 게임 모릅니다. 지금 5명이 다 붙었어요. 아 이런 야 이거 빨간 팀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잡아야 돼요 못 잡아요 야 안전하게 차라져 돌아갔어요. 야 이것도 들어가네요. 야 이제 야 서포 포켓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야 위험해요 빨간팀 지금 야샤 포켓몬 잡아야 돼요. 지금 방어하면서 야샤 포켓몬 잡아야 돼요. 지금 같이 달라붙어도 못 이겨요.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요. 빠져야 돼요. 그쵸 레쿠자로 역전승 노릴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레벨업 맞춰주는 겁니다. 좋아요 잡았고 좋아요 레벨업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빨간팀도 질 수 없습니다. 지금 스코어만 밀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컨트롤만 좀 더 잘해주면 빨간팀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팀이 지금 뭉쳐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검님 아니 왜 팔로우 다시 하신거야. 자 레벨업을 가장 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털을 찔러야 돼요. 네 강아지님 야 누군가요? 자 이거 아팠습니다. 뭐가 아팠다는 거야. 오 뭐야 이 기술 뭐지? 한방인데? 네? 한방인데? 정동님 일단은 제 디코는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빨간팀이 갑자기 유리해졌어요. 전투를 잘했어. 빨간팀이 초반에 불리했었는데 전투적으로 되게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레벨도 지금 파란팀 금방 따라잡았어요. 이거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판거구나. 오케이 아 판거라고 뜻이었구나. 아픈게 아니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것이 불리함. 지금 빨간팀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자 1대1 상황에서는 못 이기지만 1대2 상황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빠져서 레벨업 해주면서 해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스코어적으로 밀리는 거지 실제로 컨트롤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빨간팀 결코 나쁘지 않아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쁜가요? 잠깐만요. 그렇죠. 야, 이거를 방어가 되나요? 방어가 안 됐어요. 야, 전투 되게 잘했습니다. 뭘 잘해요? 저 게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 잘 잡았어요. 레벨업적으로 지금 빨간 팀, 파란 팀보다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파란 팀이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 빨간 팀 지금 다 잘해줬고요. 렘렘님 왜 안 먹고 있나요? 네, 왜 안 먹고 있나요? 아, 먹었으면 충분히 들어갔었는데, 왜 안 먹었나요? 렘렘님 뭐 하는 건가요? 버그 걸렸나요? 이런. 야, 위험해요. 야, 잡았어요. 야, 이제 13초 좀 있으면은 결전의 시간이 옵니다. 좋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파란 팀이 유지하게 가고 있는데 이거 빨간 팀이 이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야, 렘렘님, 야, 그래도 열심히 잘 모아줘가지고 파괴건션이 잘 성공하게끔 한 만들어줬던 거 가장 칭찬할 부분입니다. 아, 국민스 유시폭풍님 국민스 났어요. 자, 위험해요. 이거 파란팀이 이기나요? 아직 몰라요. 자, 전투만 잘하면 충분히 이기는데. 야, 브런치님 잡히나요, 이거? 야, 안 잡혔어요. 안 잡혔지만, 지금 레쿠자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레쿠자를 잡는 게 중요해요. 이제 빨간 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좋아요. 빨간 팀 지금 유리해졌어요. 지금이에요. 레쿠자 지금 잡을 수 있나요? 빨간 팀 잡을 수 있나요? 잡았어요. 지금이에요. 야, 역전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자, 지금 피쉬 부부님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얼른 들어가야죠.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야, 이거 몰라요. 게임 몰라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여기 방어 성공하면 못 이겨요. 방어 성공 못 이겨요. 과연! 야, 이득 보고 빨간 팀이 이기나요? 빨간 팀이 유리해졌어요. 아까 그 초반에 불리함은 어디 갔나요? 야, 방금 전에 브런치님이 이게 밸런스에 맞나요?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와, 후반에 빨간 팀이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끝나나요? 야, 아직 몰라요. 파란 팀이 그래도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아직 이 게임 잘 모릅니다. 말로찍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 야, 멋졌습니다. 야, 명승부였어요. 야, 야, 간탐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명승부였습니다. 브런치님, 아까 밸런스가 안 맞았다고 한 거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네, 야생 마그케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배틀 데이터 한번 볼까요? 초반에는 제 파란 팀이 무조건 유리했습니다. 밸런스도 맞았고 레벨도 굉장히 높았어요. 후반에 중반 정도에 빨간 팀이 저기 전투를 잘했어요. 전투를 잘해가지고 뭐 물론 스코어에 대해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이팅하다가 후반에 완전히 그 전투적으로 완전히 승리를 하고 레쿠자 잡았던 거에 대해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다 라는 해설이 제 해설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자, 제가 어느 분이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알아서 양식껏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와주시면 되겠고요. 해설진으로는 골티나리가
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골신나리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신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풀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 제가 꾸며서 맛깔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예측을 가도록 할게요. 왠지 누군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근데 이거 대모드여가지고 다 있을텐데. 특히 슝 푹푹 한 분 더 포인트가 일단은 고스나리 해설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어, 디볼론이 들어오셨고요. 다음 판에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강아지 팀이 이길지 리 팀이 이길지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들어온 게 지금 오케이. 자, 강아지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리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볼론 일단 다음판에 일단은 저기 무조건 들어오시는 분은 제가 따로 적어놓을게요. 잠깐만요. 동건님하고 잠깐만요. 디볼론님은 다음판에 무조건 참여. 오케이. 아니구나, 디볼론님은 계시는구나. 자, 물 좀 가져올게요. 네, 전재찬. 아, 망했다. 뭔 소리예요? 전재찬 걸었어요? 자, 강아지 팀이 이제 투표적으로는 가장 유리하네요.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랭전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조합, 그 상대편 조합에 따라서 고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모드로 켜놨고요. 한 5초 정도 남았을 때는 제가 조합을 보기 위해서 다시 화면을 돌아갈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혹시 대기 중이신 분, 아직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되죠. 아, 진입 물건이 없어요. 이런! 이거 다 쓸 수 있을 텐데, 그니까! 다 쓸 수 있을 텐데. 자, 조합상 약간 파란 팀이 유리하긴 하지만 파란 팀도 나쁘진 않아요. 리피아가 있기 때문에, 리피아가 딜이 굉장히 세거든요. 픽시가 있어가지고 서포트 캐로 충분하기도 하고, 하지만 투파, 괴력몬, 인텔리레온 나쁘지 않아요. 조르아크가 다가가 있기 때문에 조르아크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모드니까 다 쓸 수 있어요. 장군, 아니 장군 다 될 텐데, 제가 알기로 다 될 텐데. 아, 그랬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해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적당하게 지금 분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투는 위아래서 이뤄질 텐데 실적으로는 아래쪽의 싸움이 먼저 이뤄질 거예요. 먼저 패권 싸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기 루카리오가 초반에 넣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가장 좋습니다. 자, 레벨 분배가 지금 이거, 야, 됐어요. 넣고 빠져야 돼요. 무조건 빠져야 돼요. 이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야, 이득을 충분히 잘 봤죠? 충분히 잘 봤어요,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야, 이득 충분히 잘 봤고, 살아가면은 완전한 이득입니다. 살아가면 완전 이득이에요. 완전 이득이에요. 하지만 마그케인님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야, 레벨업 했지만.
이걸 넣나요? 야, 넣고 살아가나요? 설마, 설마 이걸 살아가나요? 살아가나요? 이걸 살아간다고요? 야, 야, 멋져요. 야, 아쉽습니다. 위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혼자 남았고 2-1대3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는 파란 팀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아래쪽에는 빨간 팀이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텔레포트 충분히 봤고요. 야, 빨간 팀 아래쪽에 지금 초반은 아래쪽에 득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일단 아래쪽에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점 빨간 팀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나 거 뺏겼습니다.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자, 빨간 팀. 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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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그래서 피카츄 왔어요, 피카츄 왔어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야, 바텀 터지나요? 잠깐, 한 팀 이렇게 불리하다고요? 조합장에 유리함 어디 갔나요? 네, 조합장 유리함 어디 갔나요? 야, 레벨업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아, 잠깐만. 나 이거 틀어놨잖아. 죄송해요. 자, 피카츄 혼자 저는 힘이 없어요. 이거 충분히 다 잡아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조합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야, 조합은 나쁘지 않은데 레벨업이 나쁩니다. 빨간 팀은 레벨업이 나쁘고 파란 팀은 지금 슈퍼가 나쁘고. 자, 이거 충분히 잡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 뒤에 야, 딸피대 결 리님이 이겼습니다. 야, 이 전투 아직 몰라요. 야, 야, 이거는 못 이겨. 이건 못 이깁니다. 피시님, 아. 자, 아래쪽으로 지금 이득 보고 있는 건 빨간 팀입니다. 자, 당연한 결과죠. 그쵸. 극초반에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 포켓몬이 추가가 많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루카. 그렇다가 저기 그, 누구지? 그, 두더지 같은 생긴 애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걔가 나오면서 루카가 정글을 가는 게 크게 의미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루카 정글캐를 안 쓰게 됐죠. 네. 어허. 자, 이득을 봐야 돼요. 그렇죠. 혼자서 못해요. 냄랭이 혼자서 상대가 안 돼요. 2-1이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충분히 이득을 봐줘야 돼요. 그렇죠. 파란 팀. 야, 이걸 넣고요. 위험합니다. 지금 파란 팀 위험합니다. 스코어적으로 많이 위험합니다. 야, 파란 팀은 지금 레벨업을 더욱더 해가지고 일단은 유나이트를 쓸 수 있게끔은 캐릭터를 켜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픽시 이무창이 너무 심하긴 해요. 맞아요. 그건 인정. 근데 파란 팀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스코어적은 밀리지 저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코어만 안 보면은 파란 팀이 유리한 것 같아. 파란 팀 벌써 2연속 KO까지 갔습니다. 피카츄 혼자 못 잡아요. 빠져야 돼요. 안 돼요. 뭐 상대 못 해요. 그쵸. 뒤에서 에너지 채우면서 해야 돼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결국엔 레쿠자를 잡는 게, 네. 맞아요. 자, 아래쪽. 이거 레벨 중요합니다. 야, 싸움. 야, 슈풍님. 야. 말 그대로 피, 슝, 푹, 푹. 근데 죽었어요. 네. 빠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 궁을 썼어요. 여기에 이제 다 모일 거예요. 빨간 팀 빠져야 돼요. 빠지거나 싸우거나. 픽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환경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야, 픽시!
픽시 강해요. 네. 픽시의 그거 강해요. 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야,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야. 야, 나쁘지 않아요. 과연 이거 누가 레지스트를 누가 먹을 수 있겠지. 야, 빨간 팀이 먹었어요. 야, 이거 게임 몰라요. 야, 지금까지 야, 감탄사가 안 나오는 전투가 없어요. 아, 안 그래도 적어놨어요. 동건님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전동기님은 적어놨습니다. 확참입니다, 확참. 자, 렌렌님은 빠지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가지고 에너지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스코어상으로는 제 파란 팀이 불리하겠지만, 하지만 레벨업상으로는 비슷하네요. 빨간 팀이 유리하긴 하네요. 네. 사실 컨트롤도 파란 팀 묶지 않아요. 조르아크 자체가 벌써 레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후반 가면은 조르아크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빨간 팀에 지금 픽시가 있기 때문에 조르아크 싸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픽시가 있는 팀이 빨간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막아야 돼요. 그쵸, 이득 봐주면서 이득 볼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이득 보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자, 막을 수 있어요. 막아야 돼요, 강아지님. 아, 아쉬워요. 야, 야, 글쎄요, 국물 여기 시키는 게 맞나요? 국물 여기 시키는 게, 뭐야, 위에 먹혔나요? 먹히기 일부 직전이에요. 와, 이걸 먹히나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네. 아마 죽을 것 같아서 쓰신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제 이 싸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파란 팀 가능성 없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레쿠자를 누가 잡느냐에 대해서 싸움이 결정이 됩니다. 전전판을 보시면은 다 역전승 같습니다. 네. 아우파 혼자 나갔던 거는 루이스였어요. 야, 무시하고 바로 골 들어가는, 골을 넣는, 이거 위험해요. 아직 몰라요. 자, 지금 가운데 충분히 와야죠. 지금 와야죠. 디볼론이 도와줘야죠. 지금 여기서는 신샨이 없어요. 무조건 레쿠자 잡아야지 신샨이 있습니다. 무조건 레쿠자 잡아야 돼요. 신샨이 없어요. 레쿠자를 잡지 않고는 파란 팀이 신샨이 없어요. 과연! 아, 역전을 이루어지 않았어요. 야, 와, 전투가 이게 픽시의 유무가 굉장히 컸습니다. 연판은. 네, 이번 판은 픽시의 유무가 가장 컸습니다. 와, 픽시가 장난이 아니네요. 특히 그 특수기술을 못 쓰는 그 스킬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리 팀이 이겼습니다. 드레인키스 스테어.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거는 보도 볼 것 없이 없는 게 실제로 조합이 빨간 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빨간 팀이 너무 좋았고 파란 팀도 나쁘진 않았는데 후반에 싸움이 좀 더 치열해서 파란 팀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충분히 역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물몸. 자, 일단 동건님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오, 엘링크님 천사셔. 끼실 때는 아이디 쳐주셔야 돼요. 자, 동건님은 무조건 들어올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기 고스나리의 개크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링크님. 네.
네, 은색 달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들 들어오시고요. 잠시만요. 팔로우 이제 하신 분들이 되면 처음부터 하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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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송할 수 있는 독재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렇게 들어가 저기 로비 아이디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로비 아이디 치고 로비 아이디 왼쪽 위에 보이시죠?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랩랩님 포인트 없대요. 대신 껴주실 분. 아, 알겠습니다. 네. 해결진 후는 그만... 고스나리와 엘링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딘... 네, 맞아요. 은색달링님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드셔요. 네. 아, 근데 은색달님 포유나 닉네임 써주세요. 자신의 포유나 닉네임. 아, 근데 이미 쓰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제가 처음인데 어떻게... 아, 처음이래요. 아, 처음이라서 못 들어오시는 거였구만. 동근님 저기 로비 아래창에 보시면 로비 아이디 있고요, 그 숫자 있는데 그거 따라 쓰시면 돼요. 이런 나리님 맞길래 일단은 동건님 다음 판에 할 수 있게 제가 잘 조치해 놓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들어갈게요. 저는 나 루카 원픽충 팀대 히린입니까? 히린 팀. 어느 팀이겠지 투표를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뭐야? 왜 바뀌었어? 잠깐 다시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헷갈려요. 강아지 팀인데 기릭 닉. 근데 나린이 동기님을 또 어떻게 본 거예요? 아이구야. 바꾸지 마요. 자, 강아지 팀인데 히리닉 히 팀. 과연 어느 팀이겠지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요. 아, 오케이. 정동기님 다음 판에 무조건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판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역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역전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조합은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리긴 하는데 좀 작게 들리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 제 스피커 문제여서 괜찮습니다. 아, 네. 알았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같이 힘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고스나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풀 영상 올라갈 거고 유튜브 그 하이라이트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마린이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은 레드 팀이 97%를 압도적인 정도거든요. 네. 이야, 이거 블루 팀 이기면 옆에 분들 달달하게 받으시겠어요. 그렇군요. 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야, 키포인트가 있었군요. 2000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블루 팀 거신 분. 조합 승부도 무시를 못해요. 역배가 어떻게 여러분들 포켓몬 고스나리 방송에서 포켓몬 스토어 저기 게임 하시는 거 재밌으십니까? 어, 저기 랩랩님 그 직업은 벤 직업이에요. 자, 벤 직업 뮤츠 자시한 깜깜이 안 됩니다. 아니요, 깜깜이가 아니라 뮤츠를 하십니다. 벤님 뮤츠 안 돼요. 네. 됐어요. 자, 조합.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는? 나쁘지 않아요. 요즘 이제 나리님 토요일 방송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이제 조루어스는 PC키가 됐네요. 토요일 방송이요? 네, 마리님 토요일 방송에서 조루어스는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트위치, 예, 맞아요. 네?
뭐가요, 뭐가요? 근데 어떻게 뭐? 아니요, 저희가 나리님 방송에서 네. 하시는 분들은 캐릭터가 픽이 조라크는 이제 거의 필수픽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엉크라니 이제 이런 딱 팀마다 조라크는 꼭 한 명씩. 일단 엉크는 자연재해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엉크가 떴어요? 엉크 떴대요. 엉크는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가 엉크가 떴나요? 유저인간님이 엉크래요.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 게임이 탈출했대요. 탈출했답니다. 됐어요. 엉크 탈출합니다. 네, 게임 시작됐습니다. 빨간 팀, 파란 팀 지금 순조롭게 지금 야생 포켓몬 잡아가면서 게임 플레이 하고 있고요. 이킴부 엘리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밸런스로 봤을 때는 저는 레드 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는 포켓몬 군용몬, 일단 계력몬이 네. 저는 나르지 포켓몬에서 처음 보거든요. 일단 계력몬 쓰시는 분. 아, 그래서 저 계력몬이 어떨지 전 궁금합니다 지금. 네. 어떤 플레이어 보여줄지. 아, 잠깐만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계력몬이 잡혔어요. 그 계력몬이에요. 아니 충분히 들어가서 견제해줘도 됐겠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계력몬. 자, 아래쪽 보니까 지금 밸런스는 레드팀이 맞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공격해가 많은 팀이 전에 레드팀이라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블루팀이 공격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조르와크의 마기라스. 아. 게다가 루카리오의 원거리 딜러인 저기 뭐더라 인플리지오? 팀모님은 다 무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네. 네, 저도 7세대는 좀 빡, 8세대는 좀 빡쳐서. 인텔. 네, 빨간 팀이 너무 인텔이... 유리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파란 팀의 판단이 네, 나쁘진 않았고요. 지금 아래쪽을 포기하고 위쪽을 취한다라는 작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붙어봤자 레벨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차는 거의 동등합니다. 네, 동등하죠. 점수는 동등한 자. 상태인데 레벨이. 레벨은 지금 블루가. 유리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야, 캐스터로서 활약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자보다는 모두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저 별로 모릅니다. 아니, 포켓몬은 그래도 점수까지 아는데요. 하시다니. 아, 이 와중에 루카리오 잡혔어요. 야. 제가 포 유나는 그 닌텐도만 나왔을 때만 해가지고 네. 닌텐도만 나왔을 때만 하고 안 했던 사람이라 잘 포 유나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포켓몬은 그렇구나. 아는데 괜찮아요. 해설자로서 재밌게만 해주면 돼요. 네. 일단 빨간 팀이 레벨업 쪽으로도 많이 유리를 받지만 그래도 포켓몬은 픽시가 레벨이 너무 낮네요. 네. 다 해봤기 때문에 야 어느새 야... 레벨이 점점 레벨이 더 역전됐어요. 보여서 레벨이 네. 아니 잠깐만 빨간 팀이 분리 한가요? 아니, 이렇게 파란 팀이 이렇게 전투를 잘하죠? 네. 파란 팀이 이렇게 전투를 잘하죠? 두 명 다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명 다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야, 저 뉴비입니다님 적당한 서포트 아주 좋습니다. 야, 야 이거 뭔가요? 야 전투로스 이득을 봤어요. 조로아크 네. 뭡니까? 오, 야 전투로스 이득을 봤습니다. 파란 팀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 뭐가요? 라곤 하던데 상대팀 조로아크랑 메시붕이 레벨이 좀 낮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쁘지 않아요. 은색달님께서 지금 뺏으려고 오셨는데 야 못 뺏었어요. 야 뺏었으면 완전히 괜찮았는데. 강아지님은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으로는. 네 레벨 저기 그 에너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강아지님이 대단한 분이신 게요. 아니 강아지님이 대단한 분이신 게 이 짧은 기간 안에 엘리트까지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대단하긴 해요, 강아지님. 저 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빨간 팀의 유리함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전투 한 방 하는 분 잘해가지고. 네, 아까 그 조르와크가 다 잡아준 게 컸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야, 저 궁이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한 가지 지금 불안한 점은 조르와크님과 저기 레벨이 지금 조르와크님과 요시미스님. 이분들 레벨이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군요. 아, 지금 플레이어 중에 한 분이 아크가 떴답니다, 아크. 엄크 다음 제 아크,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강아지님의 팀이
아, 하필 또 블루팀이네요? 그쵸. 자, 근데 빨간팀이 지금 빼요. 분명히 불리했었거든요, 초반에? 9초만에 네. 되게 불리했었다가 지금 완전 유리함을 다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레드팀이랑 블루팀 점수차가 야 위험합니다. 파란팀 위험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아까 그 차이에 지금 빨간팀이 다 지금 줄여놨습니다. 아까 전판 전전판부터는 계속 역전승이었는데 이제 이 전판은 한번 역전승이 아니었는데 아 네. 이번엔 어떨까요? 역전승이 나올까요? 그런가? 그럼 좀 더 지켜보도록 아직... 하겠습니다. 아, 히리키님. 조로크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조로크란다. 레크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야, 1대, 야, 1대, 1대 1점 분위기죠.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유인책으로 써가지고. 지금 모여 다녀야 돼요. 야, 한 번에 다니다가는. 야, 때문에. 이거를, 야, 이걸, 야, 이길 네, 뻔했지만. 잘 살았습니다. 야, 자, 선두야. 이거, 감탄자가 나오는 전투네요. 그 와중에 지금 뺏겼어요. 에레키를 뺏겼어요. 아, 욕심닉스님 너무 가슴이. 아, 지켜야 돼요. 아래쪽 이득 보고 있나요? 야, 위쪽은 지킬 거라고 보고 아래쪽 이득 봐야 됩니다. 이득 봐야 돼요. 레지락 이득 봐야 됩니다. 레지락 이득 봐야 돼요. 아, 네, 루카리오와 대령문이 선전하는. 야! 오, 다행히 루카리오 잡아냅니다. 이득 봤어요. 파란 팀! 점점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점점 친구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중반으로 봤을 때 링크님은 지금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지금까지 봤을 때는 레벨 차나 점수 차만 봐도 일단은 레드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블루팀이 갖고 있는 점수도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네. 레프자나 어떤 상황만 잘 쓴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 현장에 답변합니다. 야 근데 전투를 빨간 팀이 굉장히 잘 근데 준비해요. 근데 파란 팀도 하필, 아. 네, 파란 팀도 결코 못하지 않아요 지금. 야, 잘 피했어요. 야, 스킬 진짜 잘 피했어요. 야, 루카오 피치님 진짜 잘했어요. 야, 1대3 상대하기 되게 힘든데 이거를 상대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시간 끄는 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한타는 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번 한타가 지면요 바로 렉자가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판에 지면 질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도 이 스판은 웬만하면은 돌진 하지 말고 모여서 다녀야 되는데 강아지님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강아지님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야, 그냥 패대기가 쳐지고 있어요, 강아지님. 근데 보니까 강아지님 지금 AI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닌데? 강아지님의 AI가 아닌가요? 안 될 텐데. AI 상태라기에는 아니라기에는 너무 가셨는데? 아, 그런가? 그치. 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닌가요? 렛렛님이 AI가 되면 아닌가? AI가 되야 되는데 렛렛님은 지금 아 AI가 아닌가요 지금? 야, 이거를 이득 본다고요? 파란팀이? 여기서 일단 여기서 파란팀이 이득을 본다고? 이거 에르키 넣으면 몰라. 야, 레제 에르키로 아... 이득 본다고? 오, 이거 에르키 에르키를 포기하고 지금 중앙 가야 돼요 지금. 네, 중앙 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몰라요. 이거 지금 몰라요. 몰라요. 들어가면 너무 유리한데요? 지금 블루팀 넣어야 되는 블루팀 한 번 패스하는 게 낫지 않나요? 블루팀 좋습니다. 야, 끊어졌어요. 뮤치 끊었어. 야, 이거 모릅니다. 게임 몰라요. 뮤치 끊었어요. 이거 마이너스 야, 잠깐만. 지금 레쿠자 잡아야 돼요. 레쿠자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빨간 팀 레쿠자 잡고 있어요. 지금 파란 팀 뒤로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자, 레쿠자 이렇게 반피도 안 남았어요. 와, 이렇게 전투를 잘해요 파란 팀. 잠깐만, 이렇게 이거 잡히나요? 야, 지금 이킥달님이 지금 막타를 누르고 있어요. 야, 잠깐, 과연! 야! 파란 팀이 먹었어요! 근데 기회에요! 역전 갑니다! 야, 스코어 알려주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가리님 뮤치라고 했나요? 밑에, 예, 지금. 네. 아, 야, 이게 지금 왼쪽팀이 역전을 하네요. 와. 야, 방금 그 초반에 불리했던 거 어디 갔나요? 네, 중반에 불리했던 거 어디 갔나요? 네. 아, 뮤를 뮤치를 끌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시간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죄송합니다. 네. 뮤를 뮤츠 끄졌대요. 아, 이 뮤츠가 있었네. 야. 야. 역시 포유나 레쿠자전. 원래 썬더전이었죠? 뮤츠. 아, 그렇군요. 제가 뮤츠라고 얘기했군요. 야. 극 초반에 그 분리했던 거 다 어디 갔나요? 중반에 분리했던 거 다 어디 갔나요? 야, 이렇게 3%. 야, 90% 다 먹게 생겼어요. 네. 강아지 팀이 썬더판이라고 불리다. 이제 맥주자판이 됐습니다. 네. 아, 이번 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야, 진짜 일단은요, 제가 한번 컴퓨터가 간 게요, 그 레쿠자가 네. 나오기 2초 전에 에레키가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에레키가 들어가서 그 골판이 네. 바로 넘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2배가 됐고 네. 그때 딱 마기라스가 넣었어요. 그래서 100점을 먹었고 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점점 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번 판은 MVP는 유빈님이긴 해도 킬포인트를 만든 거는 저기 탈춤추는 병아님 마기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분들이 레쿠자 그 마기라스님이 혼자서 레쿠자 잡는 걸 방해했고 점수도 충분히 넣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판 MVP는 솔직히 마기라스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야, 멋있었습니다. MVP가 되셨습니다. 네. 자,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할 건데 동거님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동거님 먼저 들어오시고요. 게임이 재밌으니까 원래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더 해야겠다. 없는 분은 저기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예,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꺼 드릴 수 있습니까? 정동기님 들어오셨고요. 됐어요. 정동기님은 오늘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저기 관심과 참 저는 여기로 갈게요. 네. 어, 해결 잘하시네요. 아, 뭐야? 네, 분석력이 뛰어나십니다. 네. 후견하고 있고요. 단칼빙님의 포인트가 없다라 점을 써줄 수 있냐고 여쭤봅니다. 한번 써주시죠, 엘링님. 아, 네. 네네. 단칼빙님. 자, 들어오세요. 뭐, 단칼비이님 페이스를 쳤어요? 다른 분이 베이스를 쳤어요? 아, 해결을 많이 하니까 물이 자꾸 맥히네요. 여러분 재밌죠? 자, 여러분 재밌죠? 이 해결까지 네. 감이 되면 진짜 재밌다니까. 오, 이거 저기 2로 시작할 때는 영어 읽지 못해서 못 읽겠지만 저분 너무 재밌죠? 그쵸, 재밌죠. 포유나 방송 자주 갈 테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나인님 포유나입니다 지금. 할 거예요. 푸풍님 할 거예요. 있어요. 걱정 마요. 네. 일단은 정동기님이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양해해 주셔야 돼요. 막 정동기님 막 못 한다고 해야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네. 나인님. 네. 저분들 시청자들 반응을 봤을 때 이 포유나가 재밌는 또 다른 이유는 포인트 도박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포인트 도박 할 거예요. 한 번 더 들어오시면. 네. 어, 뭔가 스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게임이. 그쵸. 이제 시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 포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게임이 더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나린이 방송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욱더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는 꽃피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놀러와 주시고, 다른 게임도 많이 하니까 다른 게임 할 때도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정동기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루카 원피충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원래 오늘 나린님 방송 들어왔을 때만 해도 포인트가 5만 5천 포인트 있었거든요. 네. 5만 7,200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니 포인트로 맞았어요. 도와주셨는데 왜 더 쌓이는 건 뭐지? 포인트가 이래서 많이 써요. 아. 왠지 모르게 이제 나린님 이벤트 하실 때 저 6만 포인트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 역배 가나요? 예. 몇 포인트 벌었거든요. 정동기 팀이 지금 2%인데 이거 2% 팀이 이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포인트 많이 버시라고 제가 3천 포인트 걸어드립니다. 자, 대기하시는 분 아직 유튜브 구독 하세요. 안 하셨어요? 빨리 유튜브 가서 구독해주세요. 꽃순이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1포인트만 걸어도 포인트를 벌 수 있습니다. 다들 도박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도박이 아니고 배팅이라고 읽어주세요. 왠지 아, 도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러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도박하게 섞이는 말도 배팅이에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냉힐! 근데 팩트는 말이죠, 나리님. 도박장에서 쓰는 말이 데이팅입니다. 음지방송설이다. 야, 그러면은 이제 이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합을 숨기기 위해서 잠깐 대기 한 번을 돌려놨고요. 재밌으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3천 포인트를 걸어도 그럼 이미 5만 4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아, 게임을 더욱 이게 그 배팅을 더욱더 재밌게 해주시는 거는 우리 또 엘링크님이 또 잘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 모든 거 QWER님한테 영광을 드려요. QWER님이 IT 만나신 게 없으면 이거 없었어. 더블리아님 감사드립니다. 나리님 말했죠. 진짜 이거 포유다스의 필수캐가 있다니까. 나리님 방송에서 이폴 캐릭터를 꼭 넣는다. 야. 오, 이거 조합 신한 모았어요. 이번 조합이 좋네요. 자,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조합이 다 괜찮아요 지금. 단지 딜을 넣을 수 있는 게 파란 팀이 약간 부족하다는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미끄레곤과 라프라스가 탱커이면서 뮤가 원딜을 해주고 도로아크가 딜러를 넣으면서 스프링이 서포트를 해주는 팀인데, 그쵸. 상대 쪽은 딜러가 내비. 그쵸. 위험해요. 예, 다, 예,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시버님. 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제가 가리도록 하고요. 자,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극초반에서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엘리크님. 야, WR이 7박 뽑았대요. 야, 저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아, 맞다. 근데 저 사람 그걸 안 썼구나. 저 사람도... 자, 루카리오가 일단은 스코어적으로 지금 이득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힘들어져야 되는데 파란 팀도 지지 않는지 않습니다. 충분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거 까먹고 있었는데 TWR이 생각해보니까 레벨이 몇이죠 저거? 전기구독 레벨이 몇 레벨이죠? 야, 위쪽 아래쪽 지금 자꾸 스코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야, 위험해요. 진짜 빠져주면서 라프라스 싸움에 지금 피쉬풍님께서 굉장히 이득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득을 야, 이걸 살아났어요. 야, 리님, 야, 타이밍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네, 타이밍 공격 아주 좋았죠. 빨간 팀이 지금 위에 지금 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팀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야, 빨간 이거 피쉬풍님, 예,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 야, 이 와중에 루카리오 잘하고 있어요. 야. 야, 위험해요. 야, 루카리 혼자 저 두 명 상대 있어요. 빨간 팀의 딜러가 많다 보니까 스쿼드 빨간 팀이 유리해요. 맞아요. 야, 그 와중에 밑에는 파란 팀이 이득을 받습니다. 아, 봉전이 너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오, 근데 잡아요. 오. 야,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득을 본 줄 알았더니만 벌써 차이가 피 차이가 비슷해요. 나요? 지금 예, 네, 레벨 네. 차이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레벨은 비슷하네요, 레벨링은. 네. 어, 근데 루카리오는 뭘 하고 있을지 이렇게 빠르죠, 레벨이? 자, 너무 무리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라프라스이기 때문에 실축으로 무리하게 넣는 것보다는 빠져서 저기 그 야생 포켓몬을 잡는 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루카 원비충님께서 1대1을 잡을 실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분자님 너무 무리해서 갈 필요 없어요. 못 이겨요. 혼자서 못 이겨요. 그쵸, 둘이면 몰라요. 네, 둘이면 모릅니다. 아, 위험해요. 야, 이거를, 야,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야, 빨간 팀이 바로 이득을 보네요. 야, 아래쪽 이득 보면 큰일 납니다. 야, 뚫렸어요. 루카 워프킬이 괜히 닉네임이 아니에요. 제대로 자, 1대2의 유리함. 아, 2대2군요. 네. 빠져야 됩니다. 못 이겨요. 야, 솔직히 저는 이번에 미끄레곤이라는 이렇게 잘해요. 야,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 미끄레곤이 어떤 포켓몬일까요? 탱커인 것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미끄레곤이. 전에 봤을 때 탱커로만 알고 있는데 미끄레곤이 어떤 포켓몬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직. 아,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따라가는 것과 따라오는 것, 그 다음에 물총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짜보진 않은 캐릭이었어요. 파란 팀이 전투를 잘하고 있어요.
결코 못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결코 못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코유나의 타입이 없는 게 정말 아쉽다고 생각해요. 타입이 있었으면 게임이 망했겠지, 근데. 그쵸. 야, 위험. 결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빠져가지고 포기를 하고 빠진 다음에 야생 포켓몬을 잡아서 레벨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2대1싸움이 상대가 되잖아요. 지금 야생 포켓몬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방어전을 펼치는 게 하나 됩니다. 지금 레벨링도 레벨링이고 지금 블루팀이 불리한 상황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나리님이 하신 코유나 4전판에서 총 3팔이 역전승이 일어났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직 알 수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불리하다고 했지 진다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에 올라온 기가 하나 남았음에도 역할을 했어요. 이 와중에 들어갔게 에레키가 들어가버렸어요. 야, 아, 근데 불리해요. 너무 따로따로 왔죠? 너무 따로따로 와서 막아서 이게. 맞아요. 야, 불리한데? 너무 불리한데? 아, 근데 인텔리지언 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죠, 저거? 인텔리지언 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냐, 저거? 안 돼, 피시 부품님, 야! 저거 깐진하게 저격총을 쓰거든요, 그 인텔리지언. 그쵸. 본진에서 싸움을. 그렇죠. 야, 린님, 그래도 전투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 점은 불리하지만, 실측으로 전투만 잘하면은 후반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같이 향대하는 겁니다. 후크팀이 잡힐 수 있어요.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전투 잘하고 있죠. 레벨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막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지금 블루팀이. 그렇군요. 야, 전투 잘했어요. 야, 전투 진짜 잘했어요. 야, 전투 진짜 잘했어요. 파란색 전투 진짜 잘했어요. 상황이. 근데 빨간 너무 레벨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단단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빨간 쪽이 워낙에 레벨링이 잘 돼 있고 전투 잘 돼 이게 차이가 커지진 않네요. 지금 밸런스가 뭐죠? 정동기님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아, 처음 오늘 정동기님 오늘 처음 하시는 거랍니다, 참고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네, 뉴비는 지켜줘야 돼요. 네, 뉴비는 지켜줘야 됩니다. 네, 어느 게임이든 오히려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좀 더 실력이 상승한다. 나는 마스터 랭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하시면 됩니다. 원딜이 근접해서 때리네. 아, 위험해요. 조르워크전이라 한다면 이것만은 락다스전이네요. 락다스 둘이서 게임만 하는 칼을 들고 있어야지. 야, 1대1대 그거는 희망이 없어요. 아, 희망이 없는데 잠깐만. 야, 이거는 서투를 이기나요. 이거 레드팀 잡으면 모르는데 누카리오구나. 와, 스킬 맞추면 더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걸 막아야 돼요. 정동기님 안 돼요. 야, 뉴비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이 게임 못 보실 것 같아요. 점수가. 아이고야. 아, 뉴비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요. 아, 동민님 채팅 줄 시간 없어요. 자, 전투만 잘 주면 후반 아직 모릅니다. 네. 물론 스코어 좀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아, 밀려요. 야, 이건 지켜야 됩니다. 이건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예.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여기 이거 뚫리면 큰일 나요. 지금 여기 와야 돼요. 레드 뭐해요? 레드? 네? 레드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블루팀의 뉴비 죽겠다. 그니까 레드 뭐하냐고 좀 봐달라고 이런 소리가 아닐까 예상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레드팀이 계속 이렇게 밀고만 있으면 블루팀 사람들 접는다고. 아, 포기를 하셨네, 그래 보니까, 리님. 자, 빠른 한복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한 개도 안 밀었네요, 레드팀. 빨리 다음 게임 가는 것도 전략이라고요. 뉴비는 지켜주는 게 맞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포기 따윈 없다. 오, 나쁘잖아요. 솔직히 역전 불가능합니다. 밸런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은 정동기님이 뉴비시거든요. 오늘 처음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요, 웬만하면 딜패가 많은 조합이 유리하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원래 근데 방어캐도 에너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딜캐 한 마리에다가 저기 예, 방어캐 두 마리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레벨링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서 레벨링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지. 아, 이거는 루카리아를 이거는 힘부가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게임이 힘들어요.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생크가 한 번에 반피. 자, 블루 팀이 전부 50점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렉차를 먹어도 게임이 힘듭니다. 맞아요. 자, 다음 판도 있으니까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지지. 아, 아쉬운 경기입니다. 자, 항복을 했고요. 랭크는 한번. 자, 블루팀 제가 말했죠. 포인트 1포인트로 한 거라도 많이 버실 수 있다고. 자, 정배 실패. 뭐 하세요? 아니 근데 정배가 아닌 게요, 제가 다 건 거예요. 정배 제가 다 건 거라. 자, 루카 정배가 아니에요. 이겼습니다. 뉴비가 적겠다. 자, 이번에는 따로 저기 해설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많이 게임이 길었었기 때문에. 자, 바로 방을 만들도록 하고요. 포인트를 쓰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진은 어떻게 엘링크님께 또 해설진 하실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포인트 많이 벌었네. 아, 근데 KWEI님 포인트 걸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 누구신가요? 자, 마리 터커리고 포인트 쓰셔야 됩니다. 혹시 계신 분, 이분 누군지. 여러분, 히트에 치시지 말고 포유나 닉네임을 쓰세요. 네, 닉네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일단은 저 이모티콘 분 누구신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이모티콘 분이 누구시지? 이건 저입니다. 그렇군요. 포인트가 없네요 라고 하시는데 써주실 분! 아, 근데 일단 그 전에요, 저 이모티콘 저거 루카 원픽층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마리님. 네? 제 루카 원픽층에 옆에 계신 첫 번째 분 누구신지 아세요? 몰라요.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저 제 방송 보고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선택하신 분, 이분 누구세요? 없으시면 저분을 방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포인트 쓰시는 것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분이. 미러전 재밌네요. 나리님, 저분은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누군지 얘기 안 하시니까 내보내겠습니다. 에스님이라고요? 아, 잠깐, 시버님이세요? 혹시? 채택을 안 써주시고. 혹시 시버님이세요? 아이고, 아니 말씀하시지, 저예요 라고 말씀하시지. 죄송해요 시버님, 다음 판에는 무조건 참석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근데 그 전에 시버님 포인트 쓰셨나? 네, 시버님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뭐야, 나갔네? 네네네, 동건님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저기 엘링크님이 사주셨을 겁니다. 아니요, 네, 제가 아니라 엄지님이 사줬어요. 강칼비님이. 엄지님이 사주셨어요. 엄지님이. 아, 엄지님이 사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사주시면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서 분위기 좋게 해주시는 거 실수 잊지 마세요. 자, 정동기 팀 대 단칼 비잉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칼 비잉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정동기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선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실버니 포인트를 아, 시창권 이제 봤네. 시창권 껴야 돼요.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제가 계속 시청권을 확인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했는데요? 제목들이 안 들려요? 지금 애초에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안 들려요? 아 뭐야, 나 왜 여기로 들어가 있어? 저기 저기로 들어가 있어. 저기로 들어가는 거야? 아. 한 자리 남았어. 한 자리 남았어. 잠깐만. 한 자리 남았어. 본의 아니게 한 자리 남았는데 들어오실 분이. 아이고. 근데 저분 누구예요? 아, 들어오셨다. 시번님 들어오셨다. 시번님 들어오셨다. 세아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신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신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신나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저기 네, 해설진 이외에 여기 계신 분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유아세 네. 뭐요? 네,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유아세가 무슨 소리죠? 엘링크, 이건 엘링크님이고. 네, 접니다. 공자님이시면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예측 시스템 마무리가 됐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조합을 위해서 잠시 제가 대기화면을 켰고요. 한 5초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조합이 있는지 바로 그 화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단은 그 뭐냐 다시함 유치로 딱 있는 조직입니다. 카메라맨 자. 제가 카메라맨이고 보시는 분은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풀 영상 올라갈 거고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경기가 재밌으면 경기 영상도 따로 컷해서 올릴 겁니다. 카메라맨은 상관 없지 않나요? 카메라맨 아니 카메라맨이 나가면은 게임이 터져요. 그래 저 카메라맨 조심해야 돼요. 자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 자시안 안 돼. 근데 정동기님 모르나? 안 된다고 여기 위에다가 예 했는데 이거 게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림 이런. 아 오케이. 아, 아니 여기 자시한 깜깜이 미친 자시한. 네 저기 나가세요. 다시 만들게요. 아 초보자라 생각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은? 아 상대 팀이 인정해 주면은 시작하지 마시고. 그래요. 첫 판이면 인정한답니다. 그러면은 그냥 경기대로 가겠습니다. 인정한답니다. 터뜨리지 마세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블루팀들. 뉴비 시켜준다. 야, 뉴비 시켜준다. 역시! 나리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이번 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엘링크님? 이야, 솔직히 말해서 레드팀 궁금하긴 해요. 아, 그쵸. 봉기님이 플레이가 제일 궁금합니다, 솔직히. 근데 아시아는 어디 무슨 캔인가요? 저는 일단은 파란 팀이 약간 유리하다고 보긴 합니다. 조합상으로도 괜찮고. 자시안 원래 이게 자시안이 걸리면은 자시안이 잘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컨트롤에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컨트롤이나 레벨링이 잘 안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시안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금방 죽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딜은 깨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시안은. 근데 자시안이 정글 캐인가요? 라인 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포켓몬의 자시안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해설자로서 있겠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근데 지금 전투 의외로 빨간 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시한 용사판만 되면은 탈백적으로 이길 사람이 없었는데. 맞아요. 소유나에는 없을 테니. 야, 좋아요. 자시한도 왔어요. 자시한 왔어요. 든든하게 아래쪽으로 가서 같이 해야죠. 카인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요. 때려야죠 정동기님. 정동기님 때려야죠. 왜 안 때립니까? 자, 개인 카톡, 단체 카톡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디스코드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원래 그 캐릭터는 스피드형 캐릭터라 맞추기에는 좋지 않아요. 자시안이 무슨 계속 밸런스 캐인가요? 그렇죠.
자시안이 근접전에 좀 강하긴 한데 스피드 캐릭터한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레벨링은 네. 비슷한데 공기님이 약간 아쉬워요. 레벨링이 그렇죠. 때려요 때려요 무조건 때려요. 기술 써야 돼. 기술 안 써요 왜 기술 써야지. 정국기님 빠져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뉴비 지켜줘요. 제발 뉴비 지켜줘요. 뉴비 지켜줘야 돼요. 산샤보다 귀한 뉴비예요 여러분. 야 통기님 플레이를 볼 때 옛날에 저거 생각나요. 미자몽 쓰면서 나 잘한다 망사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야 저 조준 잘해야 되는데 에임이 쓰레기인 고스냐리한테 저 뉴비입니다 캐릭터는 제가 못하겠군요. 야 파란 팀이 많이 유리합니다. 제가 포유나 초기 시절 때 리자몽 지구 던지기 쓰면서 이수리를 외치고 했거든요. 네. 왠지 그때가 생각나는 스킬입니다. 우리 플레이를 보니. 자, 자시한 모아나요. 뉴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싸워는 줘야죠, 정동기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 위험합니다. 아 안돼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1대 승부는 1대 다 되신 분이 승부가 나지 않아요. 빠져야돼요. 인턴비디오 8대대 8대하지만 야 그 와중에 빨간팀 지금 전투 잘하고 있어요. 네. 이것밖에 몰라요. 자 과연 야 이거를 못 뺏었어요. 아 뺏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뺏었으면은 이 게임 몰랐었는데. 자 정동기님 거기 싸우시면 안돼요. 에레키한테 죽습니다. 정동기님 에레키한테 죽어요. 빠져야 돼요. 아 빠져야 됐어요. 나리님 그거 아시나요? 뭔데요? 만약요 실제 포켓몬 게임에서 이 조합으로 싸우면 레드팀이 100% 이깁니다. 아 그래요? 상성이지 확실히. 자 지금 예 아 궁이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빨간 궁이 지금 불리해요. 거긴 포기하고 지금 레벨업 레벨업 궁으로 가야됩니다. 실축으로 아 안돼요 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야 뭐 근데 총구 4샷 아래 일단 아 그래도 레드 근데 몰려서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축으로. 아 위험해요 정국민님 안돼요. 아 스킬은 안 쓰시나요. 정국민님 왜 자꾸 펑쳐서 때리시나. 그게 약간 애매하네요. 네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스킬에 맞았기 때문에. 자 참나요 야 근데 방어전만 충분히 펼쳐진 다음에 레벨업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동기님은 너무 앞으로 가서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빠지세요. 빠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뉴비 지킴이. 마리님, 저 이제 봤거든요. 네. 저기 팀 EV 디나만 3개네요. 아 그래요? 몰랐네. 잠깐만 나도. 리피아, 블랙키, AV. 아 그러네. 네. EV 디나 때만 3팔이에요 저기. 네 왜 님피아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집중하세요 집중! 맞아요 집중하셔야 돼. 집중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좋아요. 제가 복귀해가지고 리피아를 샀거든요? 네. 저 솔라블레이드라는 기술이 좋습니다. 아. 근데 저번에 다른 걸 골랐어요. 그렇군요. 혹시 다음판에 저기 그 정동기님 잠깐 쉬시고 EV전 어떠십니까? 어제 EV 다섯만인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글레이시아도 있고 니피아도 네. 있고 맞아요. 몬스터랑 스피선도 언제 나오냐? 그러게요. 네 아, 다음 판에 몬스터가 제일 기대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EV전 EV전 솔직히 아니, 못 참지 몬스터, 네. 몬스터가 포켓몬에서 가장 안 좋은 캐릭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네 다음 이 푸르나의 몬스터가 나온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폴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레벨링도 딸리고 컨트롤도
딸리고 큰일 났습니다. 컨트롤이 절대 딸리는 건 아닌데 전투마다 지금 패배를 연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못 이겨요, 정동기님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빠져야 된다고요. 레벨 차이를 보세요. 다 차이나 난다고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프레자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시나리에요. 게임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근데 방금 봤거든요. 동기님 아이템도. 동거님은 다음판에 좀 쉬세요. 다음판에 좀 쉬어봐요.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집중, 집중. 이브이지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걸 잠깐만 이거를 그럼 이거를 이걸 레쿠자 어 근데요 생각보다 레벨은 일단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맞아요. 레쿠자 잡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어 레쿠자 잡으면 레벨은 이길 수 있어. 점수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 이브이즈 화이팅. 이브이즈 화이팅. 이브이즈 화이팅. 팀 이브이즈 화이팅. 제발 이브이즈. 야 이브이즈 야 이기긴 했는데 반쪽짜리 승리입니다. 반쪽짜리 승리에요. 방어가 됐어요. 네. 방어가 됐어요. 지금 넣으러 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넣어야죠.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넣어야 돼요. 네 넣긴 넣어야 되는데 야 못 넣었어. 방어 성공. 야 이거 끝났네요 게임이. 아직 모릅니다. 야 들어가나요? 이게 왜 이렇게 숨이 막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숨이 막히나요? 소유나가 이렇게 숨 막힌 게임이었나요? 이거 한 차만 이기면 돼요. 한 차 이기면 이겨요. 근데 밀려요. 이거를 와 못 났어. 아 아깝다. 아우 아까워. 이거 넣었으면 몰랐어. 정동기님은 단판 잠깐만 쉬어주세요. 네, 아 되게 숨이 막혔어. 네, 되게 숨이 막혔다니까. 네. 이게 패가요. 레쿠자를 잡은 건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 살아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던 게. 아이고야. 야 한 골만 더 넣었으면은. 야 그게 들어갔으면은 빨간 팀이었습니다 진짜. 그거 들어갔으면은. 자 이번 판에 좀 스페셜 매치로 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EVG를 고르는 걸로 해가지고 하도록 할 거고요. 예, 스페셜 매치입니다. 이거는 따로 EVG로 따로 해가지고 제가 컷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지컬 대력이 대결이기 때문에. 자, 포인트는 쳐주시고. 저기 보는 데가 한 명도 거의 없는데. 동건님은 잠깐 죄송한데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아, 잠깐만. 누가 이겼죠? 예측 그. 정동기님 반대쪽이. 아 오케이 단칼비님이 이기셨죠? 이걸 안 했네요. 이번엔 EVG입니다. EVG입니다. 예 EVG. 정동기님 죄송한데 제가 한판 쳐주면 안 되실까요 혹시? 다음판에 꼭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주셔서. 오 언니님 EVG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나리꾼 여러분들 다 착하다니까. 도박의 소질이 있는 우리 나리꾼 여러분 고스나리 유튜브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얼른 유튜브 가셔가지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줄게요. 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에 EVG 스페셜입니다. 자 두 분 더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치캡 54,000포. 요 유튜브 골스나리 방송을 매일 오시면 됩니다. 어떤 방송이든 매일 오셔가지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디코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골스나리가 방송이 없다, 아 방송 보고 싶은데 방송이 없네 심심하다 하시는 분은 혼자서 게임하지 마시고 골스나리 디코 들어오셔서 같이 게임해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대화가 필요해 하시면은 단톡
저한테 갬톡 주시면 단톡 링크 드리니까 단톡 저기 비밀번호 드리니까 단톡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하시면 됩니다. 게임 대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분명히 비네요. 아니요 아니요 동건님은 잠깐만 네 잠깐만 참아주세요. 아니면 저기 유비인기다님 중 저기 5인 중에 한 명이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대4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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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4면은 안 돼요. EVG가 그래요? 되지가 않아. AI가 아니, EV를 안 골라요. 아 디코는 들어오지 마세요. 예. 네. 동건님 그 목소리가 자꾸 제거 목소리랑 자꾸 겹쳐서 들려. 그것만 해결하면은 들어오면은 되는데. 아 저는 해설진으로 했죠. 예. 자 이창현님 어서 오시고요. 이창현님 일단은 근데 누구신가요? 트위치 닉네임. 이창현님은 트위치 닉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피상권 쓰셨나요? 아 그럼 지금 아, 막 끼셨네요. 네, 지금 막 끼셨네요. 네. 좀비고를 끼신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포인트니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좀비고를 끼신 게 약간 그렇긴 하지만 네. 좀비고 포인트를 끼신 게 약간 그렇긴 하지만 네. 자, 한 분 남았습니다. 이번에 EVG입니다, EVG. 여러분. EVG 스페셜입니다. EV를 고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이씨니꺼, 와우, 우리 동건님, 야우. 착한 분들밖에 안 계시네. 다들 천사세요? 네. 기다려봐요. 한 분 차면 할게요, 한 분 차면은. 도박이가 아니고, 그리고 배팅으로 얘기해주세요.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배팅! 뭐 네, 다 들어오셨나요? 한 분 더, 한 분 더. 고박이라니요, 뭔 소리예요? 이러다가 옹박도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팅은, 그니까, 아니, 똑같은 건데, 그냥, 저기, 그냥 배팅으로 하면 약간 좀 다르잖아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왜 안 들어와요? 동사님이 내려가시기도 한데? 지금 여기 팀 평균이 엑스퍼트 아니면은 우리 엘링크님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제가 하이퍼거든요. 아 여기 팀 평균이 엑스퍼트예요. 제가 들어가면 망해요. 한 명 들어오실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 겸 유튜브 가서 구독꾹 눌러주시고요. 디코도 있으니까 디코 들어가셔서 저에게 양식에 맞게 해주시면은 바로 저기 고스텔의 방송 없을 때도 게임 같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국룰 한 분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설마 여기서 한 분 안 들어오시려고? 시청하고 계시다. 포인트 없으신 분들은 대신 써드립니다. 자 오. 아니 나리님 들어갈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해설을 해야죠. 아 이번에는 이게 스페셜이어가지고 제 위주로 가면 안됩니다. 네 누구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납치? 그 봉자님 넣어서 그거 넣으면 빌런스 맞을까? 아니면은 정동기님 하셔도 되겠죠? 근데 EVG가 누군지 아시죠? 동건님. 네, 동기님 아시죠? EVG. EV만 골라야 돼요. 네. EVG가 누군지 아시면은, 네. 아니, 이건 대회 아니, 모드이기 때문에 다 고를 수 있어요. 이게 대회 모드여서 모든 포켓몬 가능할 거예요. 네, 다 열려있어요. 예. 네. 들어오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대신 다 EV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더블유비는 몰라요. 인텔밖에 안 해봤는데 재밌는 재미 많네요. 그쵸? 고시나리가 고시나리가 비록 게임은 못하지만 게임 진행은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엘링크님? 자, 나님 게임 시작합시다 이제. 아, 예, 예. 이제 투표로 가겠습니다. 이제 유아철 팀 대 린린 팀. 과연 이기는 팀은 어느 팀일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아철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린린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왜 세 명이지? 누가 들어왔나? 이거는 저 엘링크님이고.
공자님이시구나. 공자님이에요. 근데 공자님은 뭔가 애매해요. 아, 평화상기도 없으시고. 재밌게 보시면 되죠. 채팅 어디 쪽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닉네임 모르겠어서 공자님. 이번에 EVG 스페셜입니다, 여러분. EV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EV, 그러니까 EV, EV가 진화 형태로 나올 거예요. 네. EVG로만 하셔야 돼요. 네. 재밌겠다. 이건 진짜 재밌겠다. 아, 뻑뻑. 와, 이건 진짜 재밌겠다. 포인트를... 야, 이거 제가 체크 들어갑니다. 제가 자, 투표는 끝났고요. EVG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페셜은 고스나리와 엘링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VG 골라주세요. E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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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EV, 무조건 EV. 무조건 EV입니다. 동규님. EV를 다 골라야 올라갑니다. 동규님, 글레이시아나. 님피아도 있어요, 님피아, 님피아. 아우토트님 EV주로. 님피아, 님피아, 님, 한 명은 EV, 님피아 해요, EV. 님피아. 루카운피치 님피아 하세요, 님피아. 자, 님피아 남았습니다. 상대편도 님피아 남았습니다. 님피아. 정동기님 님피아 하셔야 돼요. 그 분홍색. 정동기님 님피아, 님피아. 아니요, 아니요. 님피아, 님피아, 님피아. 안 돼, 정동기님 안 돼.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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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매치가. 세계. 아. 정다. EVG. 와, 나리님 영롱한데요? 이거는 잠깐 채팅창도 끄겠습니다. EV만 보고 싶어. 네. 이브이스. 야, EV가 다섯 명. EV만 있다. 이거 EV가 다섯 마리. EV가 열 마리예요.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정답.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 네.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EV야. 다 EV야. 다 네. 지금 뭐가 닉네임이고 뭐가 글레이시아인지도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네. 아, 그건 알겠네요. 그 닉네임 옆에 뜨네요. 어, 다 귀엽긴 해요 지금. 네. 야, 이거 재밌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지금. 네. EV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 캐릭터는 저기 닉네임 옆에 모양 있잖아요. 그걸로 비교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는 예측은 켜야지. 오케이. 아, 그래, 점점. 야, EV 벌써 한 마리 님피아로 진화했어요. 야, 님피아로 진화했어요. EV 한 명 빨리 님피아 진화해야 돼. 뭐 진화해야 돼요. 야, 진화 다 됐어요. 네,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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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진화가 생명입니다. 지금 진화가 생명이에요. 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1대1은 승부가 되지 않아요. 이리, 아, 안 돼! 자, 정동기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빠지셔야 돼요. 정동기님 빠지셔야 돼요. 야, 뉴비는 샬샬, 뉴비 샬샬 하시겠죠? 뉴비 샬샬 하시겠죠? 뉴비 살려야 돼요. 예, 뉴비 샬샬 하셔야 되죠? 뉴비는 샬샬하는 거 봐주는 것입니다. 예, 그냥 바로 그냥 직진. 네. 역시 리피아는 솔라블레이드가 짱이에요. 맞아요. 자, 지나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야. 마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피아는 솔라블레이드 그냥 연타로 한 번 더 쓸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나 리피아 유전에 몰랐네. 저게 다 차면요. 저게 다 차면 그냥 한 번 바로 쓰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포인트가 없을 때도 그냥 까닭으로 한 번에 쓸 수 있고요. 아. 아,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래 보면은요, 녹색 그 창이 뜨잖아요. 아, 리피아, 아, 리피아 얘기하는 거구나. 아, 리피아가 아니고 리피아 얘기하시는 거였군요. 네. 아, 예. 님피아, 예. 이름이 비슷하긴 하죠? 앱이 지나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님피아 얘기하는 줄 알고 뭐지? 그런 게 있었나? 이거 좀 모르겠어요. 이해됐습니다. 아, 근데 린님의 아, 글레이시아 왜 이렇게 아름답나요? 이거 뭔가요? 상당히 불리해요. 예쁘네. 린님 글레이시아 스킨이 예쁘네. 와, 썬다 이거. 자, 지금 동건님 지금 채팅 실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채팅 실 때가 아니야 지금. 다음 판에 EVG 한 번 더 하게 생겼죠.
근데 나리님, 나리님 님피아가 나리님이 님피아 되시면은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사람들. 나리님이 님피아 돼서 게임 참전하시면 이거 게임.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제 제가 님피아 좀 삽니다. 네.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 그거니까 오늘 못 봤네요. 나리님이 이상했지. 좀 아쉽네. 야 파란 팀이 상당히 불리하긴 해요 지금 현재. 아 내일 나리님 방송하시나요? 아 내일은 못해요. 내일 다행이네. 네. 저 내일 오 잠깐만 전투했죠 이득 봐야 돼요. 아 후트팀까지 잡았으면은 야 완전 이득 봤는데. 네. 해적 재밌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언니니? 재밌습니다. 자 정도끼리면 뒤로 빠질게요. 뒤로 빠져서 거기서 상대면 안돼. 아니 상대는 하는데 거기서 빠지면 안되죠. 잠깐만 이거 그냥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생겼어요. 야 안돼 위험해. 야 그래도 야 몰랐다. 야 애매합니다. 전투 이제 봤는데 레드팀이 이기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뭐지? 아 레드팀이 이기죠. 네 지금 레드팀이 지금 분위기 좋아요.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이듬만 보면 돼요. 네, 맞아요. 이듬님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 야, 야, 이렇게 전투를! 야, 제가 갑자기 밀리나요! 야! 야, 전투 되게 잘했어! 야! 와! 방금 전까지 불리했던 파란 팀 맞나요? 야! 바로 유리해졌어요. 야, 님피아 빠져야 됩니다. 정도님 빠져야 돼요. 아, 못 빠집니다, 저건. 야. 나리님 하이라이트로 넣을 거 생겼네요. 네, 아 하이라이트를 두개만 하는 게 아니고 9개 이상 되는 건데요. 네. 두 개를 나눠서 하든가. 야 좋습니다. 분위기 지금 파란 팀 완전 좋습니다. 원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원리님이.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어 나 스트리머 돼 있네 이럴 거예요 이제. 아 안돼요 안돼요 빠져야 돼요. 근데 빠져야 돼요. 야 뉴비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야 죽었어요. 예지 능력 부족합니다. 지금 채팅 70 대가 아니에요. 얼른 하셔야 돼 지금. 네. 자 아직 몰라요. 맞아요. 이건 EV이기 때문에. 아 AV 지금 위험하죠. 예 예. 근데 이거 위험해요. 몰라요. 오 파란 팀 이렇게 유리하게 갑니까? 이렇게 잡습니까? 잡았어요. 야 이대로 이거 밀어버리면은 야 파란 팀 충분히 쿠션 있습니다. 쿠션 있어요. 야 좋아요. 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좋아요. 아래 팀 아래쪽. 야 와 이걸 빼셨습니다. 이걸 빼셨어요 또. 이득 엄청 보고 있습니다, 피싱님. 이 뺏긴 걸 받쳐야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점수가. 잠깐만요! 너무... 이거를! 야, 이거를! 야, 딸피! 야, 딸피! 야! 야, 나리님, 지금 점수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봐봐요, 점수를 봐봐요, 지금. 아, 점수를 보면 안 되죠, 저는. 점수 알려주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나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해주자면. 정말 비등비등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 파란 팀 불리했던 파란 팀 맞나요? 지금 완전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네, 아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판단 좋아요. 일단 지금 빠지는 게 맞죠 라고 하려는. 야 이거를 전투를 합니까? 상대팀으로 빠져 전투합니까? 이거 전투를 합니까?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야 네, 몰라요. 그 다 EV예요. 몰라요. 제 눈엔 다 EV예요. 네 다 귀여워요. 귀엽다 대신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1분 뒤 넥사가 나옵니다. 야. 야 이제 진짜 이건 리프자가 중요해졌네요. 그렇죠. 서로가 지금 리프자가 중요합니다. 야 근데 허를 자꾸 찌르고 있어가지고 파란 팀이 결코 지금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권투도 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지금 방송도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야! 야, 이제 이거 전투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 야, 유리했던 빨간 팀 맞나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죽으면 좀 위험해져요, 게임이. 네. 맞습니다. 이제 죽으면 게임이 위험해집니다. 하다하다 국민이 많이. 자, 과연. 네크자를 누가 잡을 것인가? 자, 파란 팀이 유리합니다, 이제. 자, 유빈님께서 일단은 시작을 잡아놨고요. 이제 웬만하면 죽으면 그, 좀 불리해집니다. 야, 시각, 때문에 야, 그쵸, 그쵸. 니피아로, 니피아로, 니피아로. 야! 한 마리 잡았고. 이거 전투 잘해야 돼, 전투 잘해야 돼, 전투. 잠깐만, 파란 팀이 완전 이기고 싶었는데, 파란 팀이. 이야, 블랙 팀 옵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아래쪽에 저 잘하고 있어요. 이거 몰라요. 게임 몰라요. 게임 모릅니다. 블리시아 와 블리키의 대결.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레쿠자는 상관없어. 아니라. 누가 더 귀여운지가 신구야. 어, 야. 어, 이거 유리해졌습니다. 야, 이거.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빨리 잡아야 돼요. 레쿠자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레쿠자 빨리 잡아야 됩니다. 레쿠자 빨리 잡아야 돼요. 이브이즈예요. 이브이즈. 과연 어느 이브이즈가 더 강할지. 이브이즈. 야, 파란 팀이 갑자기 또 잡고 있어요. 잡아야 돼요. 야. 아, 느려져요. 이거 안 돼요. 에빈이가 세요. 어, 이거 게임 몰라. 이거 레쿠자 잡으면 게임 진짜 모릅니다. 예, 레쿠자 잡으면 게임 몰라요. 이거 지금. 아, 이러면. 이러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왼쪽 팀이 먹었어요. 야, 야, 막타. 야, 막타 좋았는데. 아, 야. 야, 뒤집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파란 팀으로 뒤집혔어요. 야, 모두가 뮤비라고 물시했지만 결국 공기님 팀이 이기는. 내 눈엔 다 EV야. 다 EV야. 아,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야, 해설 재밌죠? 예, 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브이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브이즈는 한 번 더 한다고? 너무 재밌어. 나 그냥 해설하는 건 왜 이렇게 재밌지? 잠깐만. 저게 이긴 팀이 유아세 팀. 유아세 팀이 역배로 이겼습니다. 자, 이런 매치. 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엘링크님. 이야, 대단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 이거는 뉴비 뭐 고인물 따로 필요 없이 EV가 통일이 돼버리니까 실력과 관계없습니다. 이야. 뉴비가 심지어 있는데 이겼어요. 네. EV의 힘입니다. 이게 EV제의 힘이에요. EV제. 네. 자, EV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EV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EV제 한 번 더요. EV 최고. 아, 잠깐, 제 쪽이요. 제가 잘못 들어갔죠. 네. 다시 만들게요. 이번이 그럼 막판인가요? 좀 더 할까요? 재밌는데 뭐 좀 더 하죠. 제가 오늘 편집이나 이런 거 없는데. 좀 줄어들면 내일 때 마무리하고. 하고요. 네. 다들 방학에 계실 때고 뭐. 자, 들어오시죠. 이번에도 EV전입니다. 네. 사람이 적으면 없어도 근데. 근데 적을 이유는 없겠네. 지금 시차도 쓸 사람들 보니까. 아니요. 그래도 룰은 지켜야지. 네. 아, 저 위로 가야 돼요. 들어오세요. 한 분 누구세요? 친구 추가하고. 혹시 봉자님이시네. 들어오세요. 네, 봉자님 같이 해요. 네. 네, 참배포. 들어와요. 있어요. 자리 하나 있어요. 들어와요. 어렸어요. 네, 봉자님이 누구세요, 정확하게? 아, 봉자님이 저기 EC로 시작하시는 분.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EVG, DN님이시구나. 오케이. EVG전 갖도록 하겠습니다. DN님이, 근데 찍었나요? 이거 뭐라고 불러? 동그라미 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떠떠떠떠 팀하고, 리 팀.
아,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근데 다른 분들이 포인트를 쓰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애매하네. 잠깐만요. 네, 그 뭐냐 저기 포인트 이제 포인트 안 쓰고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판까지 제가 내일 써드렸어요. 이번 판까지 쓰고 보면은 포인트 쓰는 데 있어요. 보스 G코인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있어요. 제가 써드렸습니다. 인생은 한방 그러지 마요. 그럼 도박이에요. 우린 배팅을 해야 돼. 보면님 제가 배팅 써드렸어요. 근데 배팅이 영어로 도박이에요. 아니 도박이 영어로 배팅이에요. 배팅이 영어로 도박이다. 나리님의 지능을 한 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자, 예, 확실히 해설이 한 명보다 두 명이 하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준비는 다 됐습니까? 뉴비를 믿는다. 오케이. 저는 몇 배나 벌었어요. 방금 전에 이겼어요.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기님, 저기 채팅 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집중. 상대팀 걸고 이긴다. 야, 1패 인간이 뭐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VG 두 번째 전입니다. EV만 고립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동기님 무시하면 안 돼요. 전판 동기님 팀 이겼어. 맞아요. 맞아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EVG전 2차. 채팅창은 잠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EV만 보고 싶어. EV만 보고 싶다고. 똑같은 캐릭터가 질린다 싶으면은 AV 하세요. AV 이건 뮤치야. AV 정동기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빨리 님피야 아까 그거 골랐던 거. 님피야 제발 님피야 좀 골라줘요. 정동기님 님피야 그렇죠. 됐어요. 어, 캐릭터 고르는 게 힘들죠? 네, 여기서 보셔 지치는데 저는? 네. 아, 괜찮아요. 우리는 님피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여워. 잠시만요. 귀엽다. 아, 어, 잘 끼는데. 근데 이제 다들 유튜브에서 여기서 EV 캐릭터를 처음 써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쯤 이제 써봤으니까 다들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다들 뭐 평균 엑스퍼트의 고인물이시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아, 익숙해지지 정신이 없다. 다 님피아죠. 정신이 없다. 어떤 님피아가 어떤 님피아가 카정도 하고 있고 뭐 님피아가 뭐 어떤 님피아야 도대체. 네. 근데 이번에 나리님이 님피아를 한번 고심히 볼 것 같아요. 아, 님피아 고인물이시기 때문에. 님피아장인 나리님이기 때문에 님피아 분들은 긴장하면서 게임해야 돼요. 나리님이 눈 크게 뜨고 보십니다. 그래, 동기님 어디 가요? 어허. 한 명 밖에 진화했고, 두 명 밖에 님피아 진화했고. 제 잃어버린 한가가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님, 지켜! 그러니까 제가 위에 님피아, 돼. 위에 님피아가 죽었어요! 아쉽다. 어디가 든 님피아야? 너무 봐주진 마요. 레벨업! 그렇죠. 너무 봐주면 그거 준비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빠져야 돼요. 이거는 이길 수가! 글라데시아가 있지만 무비가요. 다른 말로는 신성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요즘은 뮤비가 나쁜 뜻으로 불리는데, 네. 뮤비가 원래 뜻으로 보면 좋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앞으로 이때라는 뜻이라서. 오. 이게 뮤비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뮤비는 나쁜 의미가 아니랍니다. 뮤비라고 근데. 샛별이에요, 샛별. 네. 신성이라는 뜻이라서. 어허. 지금 빨간 팀이 약간 불리하긴 합니다. 나리님, 동기님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동기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기님 뉴비 동기님 화이팅! 야 뉴비즈 키미! 야 뉴비즈 키미! 지키진 않았다고 한다. 네. 적당히 적당히 놀아주고 적당히 놀아주고 끝났다고 한다. 아니 제가 이거 보고 좀 충격 먹었거든요. 아 이거 좀 너무 했다. 근데 몰라요. 예 아직 모릅니다 이 게임. 다들 진화했는데 동기님만 진화를 못했어요. 젠장 진화해야 돼요. 동기님 지금 거기 EV로 지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EV 우리 귀여운 EV 안 돼. 나리님 지금 블루팀이랑 레드팀 레벨 차이를 못해요. 너무 심해요. 동기야 진화시켜줘. 우리 명언 나왔다. 아 이거 채팅창 켜야겠다. 동기야 진화. 오늘 채팅창 되게 재밌다. 야 진화 진화했다 와 진화했다. 진화. 야 진화했다. 야 생각 못했어. 야, 이번에 EV전의 반전은 동기님의 진화가 가능한지 여부였군요. 네. 아, GLPATP님이 동기님 출신인가요? 네, 맞아. 아? 아닌데? 아니요, 저분, 아니, 그러니까요, 동기님 출신 닉네임이 갬민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기님이 아마도 그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지금 왜냐면 다시 이득을 봤거든. 레드팀 이기고 있었는데 블루팀이 이겼거든요. 네 맞아요. 전투를 잘했게 이번에. 이번에 전투를 잘했게. 게다가 이번 판만 봐도 네 판이 역전승이에요. 아 이번 포인트나 네 판이 역전승이 일어났던 판이기 때문에 근데 게임을 모르겠어요. 아니 스킨 어디다 뒀나요? 스킨 어디다 뒀어요? 풍기님 스킨 어디다 뒀어요? 네 아유 참 동기님의 천적이 동그라미 10개 분이었다니. 자, 전투 잘하면 이깁니다. 전투 잘해야 돼요. 자. 아, 근데 확실히 림피아가 되게 센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림피아가 세긴 세요. 아니, 림피아가 아니고 저기. 림피아도 맞고요. 맞아요, 림피아도 되게 세요. 예. 네. 둘 다 셉니다, 딜은. 맞아요. 오 근데 이번에 리피아는 둘이서 조합이 갈렸네요. 어? 한쪽은 소파 블레이드, 한쪽은 리프. 야 전투 아 전투. 한쪽은 리프 블레이드. 야 아깝다.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 화이팅 정동기. 아이고 타임만 봤을 때는 리피아가 리프 블레이드를 선택한 리피아가 지금은 좀 늦네요. 야 하지만 역시. 림피아는 역시 인해의 전술입니다. 와! 써봐야겠어요. 한 번도 투구로 인해서 잘만 하면은 이깁니다 충분히. 제가 림피아는 솔라만 쓰거든요. 근데 야 저걸 리프도 괜찮나 보이네요. 봉자님 위험해요. 야 이거를 야 뉴비님 야. 포켓몬 진화 갑시다. 근데 블루팀에서 해야겠다. 물론 해설로 갑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네. 오 AV가 막았고요. 자 동기님 막아줄게요. 막아줄게요. 맞으면 안 되고 막아야 돼요. 아이레키를 맞지 죽겠어요. 죽었어요. 어떡해. 아 잠만요. 근데 레드 이렇게 몰리면은 아래쪽이 밀리죠. 맞아요. 아 카동 당하네요. 레드팀 카동 당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레벨이 너무 딸려요. 야 근데 딜이 확실히 세긴 세네요. 한 번에 거의 반피가 납니다. 야 전투 잘했어요. 네. 솔라 블레이드. 아 솔라 블레이드구나 저게. 네. 야 좋아요. 뒤로 빠져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 안 죽고 끝났습니다. 이득입니다. 근데 지금 점수로만 봤을 때는 블루팀이 너무 미리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동동기님 화이팅! 동동기님 화이팅!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기술을 써요! 기술을! 기술을 써요! 아! 야! 이야! 이야, 블레디 야, 이거를! 야, 이거를! 블레디 잡히면, 블레디 잡히면. 야, 힘이 막힙니다! 힘이 막혀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야! 야, 레벨 따라 잡았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제. 야, 야, 이제 진짜 몰라요. 리피아 뭐였어? 야, 진짜 몰라요. 리피아 장난 아니에요. 와, 완전 리피아 빨인데, 이거. 야, 이거 가운데 몰라요. 이거 가운데. 야, 레크다 싸우 모릅니다, 이거. 이거 죽으면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왜 이기 진짜 비죠? 화이팅, 정동기! 네, 화이팅! 범인님 안 돼요, 화이팅! 오, 야! 지금 민피아 장인 나리님이 보시기에 동기님의 플레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이거 여기서 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치면 안 돼요.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아 이거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진 않습니다. 자 정비를 해서 가운데로 한 번에 몰아가지고 레쿠자를 잡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상대 지금 파란 팀이 지금 전력이 분산되어 있는 이 팀에 얼른 가운데 와가지고 얼른 해야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어, 가운데 먹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다들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아 유아신님 좋나요? 와 유아신님 살렸어요. 아 죽었어요. 자 아직 몰라요. 아 레쿠자니 필피인가요? 아 이거 위험해요. 아 전투만 한번 잘하면 되는데 전투 한 번만. 이거 몰라요. 아 이래 안 되나요? 야 안 돼요. 아 위험합니다. 화이팅 정동기. 와요 정동기. 막타 쳐봐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막타를 치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막타를 쳐봐요. 우리 정동님 화이팅. 정동님 화이팅. 정동님 화이팅. 아 일어나지 않았어요. 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전 못 이기죠. 아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번 판은 일단 질량으로만 따졌을 때는 저기 블랙킹님이 잘하시거든요. 저기 네. 저분 실버님 있잖아요. 네. 블랙키가 잘했어요. 이 판. 아. 아까 레전드 판 나왔잖아요. 세 명이 와서 잡아야 세 명이 와야지 하고 있었어요. 블랙키를. 오 그래요? 인썰미. 아까 세 명이 와서 블랙키를 잡았거든요. 두 명이서는 못 잡고 한 명이 더 와서 리피아가 오자마자 잡았거든요. 그때. 잘했는데 잘했어요. 맞아 잘했어요. 아쉬웠습니다. 야 역시 MVP는 블랙팀이에요. 결국에는 쪼그라미 팀이 이겼습니다. 자, 아 님피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러면은 애초에 이게 코어가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어 뭐야 나 블랙팀에 걸었었네? 나 동기님한테 걸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판 한번 갈까요? 와 나리님 저 1000포인트 벌었는데 2000포 벌었어요. 아 푸푸님 아 마판으로 하고 아 오케이 아 다들 가시는구나. 가시기 전에 유튜브 구독 눌러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마판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 아무것도 못해 못하겠어요. 이드론 린린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사주실 분 계시나요? 많아요. 네. 저 엄지님이 사주실 겁니다. 카마라맨은 네. 필요 없죠. 대신 나가지 않는 조건에 나가면은 게임이 튕기기 때문에. 그럼 들어와요. 네. 그리고 니코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느낌도 아, 마판은 못 받는 거지. 오신 다음에 나리코 수장관에다가 자기 리뷰를 쓰면 됩니다. 아 근데 이번에 안 써도 돼요.
야, 근데 상대샵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아주 은색 달님 아니 인쇄샵과 이미 뜨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 솔직히 이렇게 하죠. 은색 달님님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여기 AI 한 명 붙이고 여기 아니 정동기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우와 한 분 어디 가셨어요? 루카 원피충님 어디 가셨어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튕기셨나 본데? 근데 대회 종료까지 2478일이면 엄청 많이 남았어. 달려? 아 들어오셨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I 한 명 붙이고 여기다 AI 두 명 붙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르고 나가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무슨 이게 EVG와 그냥이에요? 그게 교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방송을 나와서 난 기분이 매우 좋아요. 나름이 근데 그 전에요. 그 전에 일단은 이거 그것부터 장려 되지 않아요? 아 EV전은 안 되죠. 예 EV전 안 돼요. 예 EV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일반이면 모르겠다. 일반이에요 일반. 네. 어차피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EV전은 어렵고. 네 아무거나 고르는 걸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나요? 저 린님이 어느 정도? 아 그래서 트레이너 여기는 그래서 AI를 여기는 한 명이나 넣고 여기 AI를 두 명이 넣었어요. 이래. 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기 정기님이 있구나. 이번에는 포인트 도박 열리나요? 저기 GM님 혹시 스트리머세요? 저보다 더 웃긴데? 네. 저기 존댓말로 해주세요. 존댓말. 네. 존댓말로 해주세요. 존댓말. 존댓말로 해주세요. 네. 아 그냥 방송을 많이 봤죠. 그래요. 어때요? 고시나리 방송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자 모든 예측은 끝이 났습니다. 반반이네요. 아 10호 누가 걸었어? 아 10호 누가 걸었어? 안돼요. 자시안 안돼요. 뮤츠 자시안 깜깜이 제외입니다. 자 그럼 게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호 건 사람 나와. 딱 50호 맞췄는데. 자, 조합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조합을 보면은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공유님, 조합을 어떻게 짤지 하기 때문에. 절대로 뮤트랑 다스 아니랑 깜깜은 하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동기님. 안 된다고 했어요, 동기님. 되게 그 팀이 되게 힘들죠. 네. 네 동기님은 허용. 시나리오의 고충을 조금은 알겠죠. 동기님은 허용. 하면 벤이에요. 네, 맞아요. 오 잠시만요. 린님은 안 돼요. 왜 자꾸 안 되는 캐릭터만 돼? 안 돼. 오케이. 됐어요? 동기님, 아, 네, 동기님이니까 봐준다. 동기님이니까 봐준다. 어쩔 수 없다, 진짜. 안 된다니까. 제 말을 어디로 듣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또 한 번 걸리시면, 또 한 번 이제 이런 거 건드시면요. 약간 뭔가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동기님. 근데 뮤츠에 이거 X가 무슨 표시예요? 그러니까 메가지나가 있어요. 아, 메가지나? 포켓몬스터 XY에서부터 나온 메가지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메가지나 알긴 알아요. 아 그게 그 뜻이구나. 네. 솔직히 저는 Y 뮤츠를 더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X 뮤츠가 있네. X가 있고 Y가 있어요. 아 포켓몬스터 극장판 게노세크트의 역습이라는 영화에서 Y 뮤츠가 나왔는데 X 뮤츠가 나오네. 그렇군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되지 이 신부의 행방은 어떠? X랑 Y랑 나눠지는 메가지나가요. 네.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아. 리자몽이랑 뮤츠. 어. 이 정도? 가짜몽이잖아. XY랑 나눠지는 게 있나? 자, 일단은, 예. 뭐지? 동동이는 왠지 왜 지금 잘하는 거지? X랑 Y, 진화가 다른 거는
브리츠랑 리자몽밖에 모르겠네. 아, 무리했어요. 와,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무리해서 넣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킬을 쓰면서 하셔야죠. 스킬을 쓰면서. 근데 브리츠를 처음 보거든요.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한테 질신 없죠. 정동기님 화이팅. 트레이너한테 질신 없죠. 트레이너한테 이겨야지. AI 대 그치? 트레이너한테 이겨야지. 재밌네요. 빠져야지. 이건 빠져야지. 트레이너가 아니야. 그 팀은 트레이너가 아니야. 공기 아, 이거는 스킬이 막힙니다. 와! 야, 트레이너가 이렇게 잘했나요? 네. 와! 공기님 스킬 주세요. 자, 아래쪽은 지금 빨간 팀이 전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잠깐. 아, 근데 위치 저거 뭔 기술이죠? 전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은 요거 동기님, 오, 동기님 AI 잡았어요. 어, 진짜요? 아니, 루틴이, 아니, 전동기님 이런 야. 아, 잠깐만, 이거 가려야지. 어, 저기 고인물들분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저거 동기님 체력관 아래에 있는 저 파란색은 뭔가요? 뮤츠 얘기하는 거죠? 네, 뮤츠요. 저 고인물분들 저 궁금해요, 저거. 자, 일단 전투를 잘하고 있고요. 저 빨간 팀이 체력관 아래에 합니다. 있는 저건 뭐였는 일까요? 야, 아, 메가지나 바랍니다. 이지가 살거든요. 네, 메가지나 봐. 확인. 네, 빨간 팀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지금. 아, 저게 다 차면은 메가지나 하나요? 차고 뭐 메가지나 버튼이 있겠죠? 아, 그렇다네요. 아, 어, 그럼 동기님이 잡몹을 잘 때려서 올려야겠는데 일단 싸우기 전에. 그렇죠. 오, 뭐야? 살았어요 동기님이. 아, 죽었다. 아, 크라크님이 잘해줬는데. 잘해줬는데. 어, 이걸 트레이너니까 얘를 잡았어요. 이제까지는 충분히 잡습니다. 이걸 AI가. 야, 아니 이거 뭐가 돼. 그렇지. 의객달리님 화이팅. AI가 왜 이렇게 잘하지? 확실히 지금 AI 수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동기님 팀에도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게임이 솔직히 말해서 좀 블루 팀이 불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자, 일목요연하게 지금 블루 팀이 불리하긴 한데 아직은 몰라요. 아, AI만 골라서 상대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이 불리는 거 아니라서. 게다가 이제 동기님 게임 해파됐어요. 웬만한 유비들 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안돼! 아, 아깝습니다. 야, 빨간 팀이 확실히 유해졌군요. 야, 위험해요. 파란 팀 위험해요. 야, 루카리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버텨줘야 돼요. 버텨줘야 돼요. 들어갔어요. 은색대원님, 트라키님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게임. 어, 그렇죠. 자, 트레이너는 잡아줘서 레벨업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동기님도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너라고 적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AI라고 봐도, 죄송합니다. 예, 결코 나쁜 뜻은 아니에요. 네, 잘한다 뜻이에요. 아, 전에 EV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블랙핀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야, 털을 제대로 찌르고 있어요. 파란 팀이 상당히 불리해요. 먹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오, 전투 한번 잘해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이에요. 야, 근데 상대가 두 명입니다. 야, 좋아요. 드디어 하나 뚫었습니다. 뭐지? 루카님 왜 그러시지? 아, 궁을 써봤어. 위치 궁. 위치 궁 세요. 이런. 근데요, 아까부터 제가 동기님을 봤거든요. 네. 동기님이 레벨이 안 돼서 죽은 물건이 없더라고요. 아, 트레이너가 왜 이렇게 잘해? 진입 물건을 점점 얻어가야 되는데 레벨업을 안 해서 진입 물건이 없어요. 야, 위험합니다. 야, 루카리오 잡혔어요. 야, 위험해요.
와, 저거 하면은 진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세이저 저건 못 이기죠. 아, 5라우스 30비트 못 이기죠. 굳이 연센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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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는다 이거 삼는다. 야, 빠져야 돼요. 영격이랑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일격은 달라요 진짜. 야, 페이너 왜 이렇게 잘해. 야, 잡나요 잡나요 잡나요. 자, 영격의 탓에 우라우스 셉니다. 좋아요. 이제 역습이 가나요? 역습이 역습이 가나요? 역습이 되나요? 이제 역습이. 야, 파란 팀 내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이게 저 옳은 판단입니다. 밀어야 됩니다. 야, 야, 게임이 몰라요 이제. 게임 진짜 몰라요. 야, 뮤추 궁 세요. 와, 네 명 다 맞았어. 전체 궁이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자시안과 뮤추를 비교했을 때 뮤추가 더 세긴 해요. 자시안은 너프를 먹었지만 뮤추는 아직까지 너프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뮤추도 어차피 너프 먹는 거는 수순이거든요. 정해진 아... 수순인데 자시안처럼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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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죠. 아, 잡혔어요. 아, 제가 공짜 타기하기 힘들어요. 자시안을 골랐으면 몰랐을 거거든요. 타기하기 힘들어요. 동기님이 뮤추를 고른 게 커요. 이제 앞으로는 그게 와,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AI라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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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트레이너를 먼저 잡아가지고 레벨업 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나르님, 이제 밸런스를 봤을 때 이제 동기님도 자시안과 뮤추를 금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뮤비라고 봐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뮤추 쓰는 거 보면은 이제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앞으로 다음 포인트 1대2로 이긴다고? 데뷔를 해오시는 걸. 야, 1대1을 이긴다고? 야,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저 연격이 우라우스 좀 세요. 어, 연격의 탓에 우라우스가 제가 연격의 우라우스가 때리면 때릴수록 메시 같은 캐릭터거든요. 아, 때리면 때릴수록 연타할 때마다 공속이 빨라지는 느낌일 거예요. 스펙이 거예요 아마도. 이삭인데요? 자, 이제 레쿠자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것인가? 가운데를 모이셔야 됩니다. 가운데를 모이셔야 돼요. AI는 둘째 치고 AI는 둘째 모이셔야 돼요. AI가 잘 잡아줬어요. 그 나인님 솔직히 저라면요, 지금 리님의 플레이 너 역전이 일어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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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이 일어납니까? 진짜? 아니요, 애매해요. 그쵸. 어, 판단 좋습니다. 판단 좋아요. 이건 트라스가 부활해야지 게임이 달라집니다. 레쿠자를 잡지 않고 넣는 판단은 아주 좋았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자, 스코어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 자, 좋아요. 살려서 보냈어요. 살려서 보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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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정동기. 지금 점수가 예. 높은 쪽은 일단은 게임을 어떻게든 이기지 못하게 하도록 막는 쪽에 집중하게 날 것 같아요. 레쿠자를 잡는 것보다. 네. 자, 가운데를 잡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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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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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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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레쿠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깝습니다. 야, 안 되네요. 예. Yeah. 역시 물량이나 그런 건 안 돼요. AI 너무 바쁘야. 그러니까 AI 파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질러도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상대 쪽에는 엑스퍼트랑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동규님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동규님이 있다고 해도 결국 3대3 보스인 건 똑같은데 네. 밸런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우라노스가 확실히 사기네요. 우라노스는 신의 이름입니다. 와, 시간의 신이에요. 그 우라노스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승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밸런스가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 아, 그렇군요. 밸런스가 좀 안 맞았다. 아, 저는 정동기님이 뮤츠를 골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네, 지금 저희 유아선님이랑 은색사님, 린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아... 동기님이 없었다고 해도 플레이어 3대 3은 이미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근데 확실히 딜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게 말이 되나, AI. 우울의 때 뮤츠를 비비는 친구 우라. 보면은요, 케이너 혼자서 붙였어요, 게임을. 자. 보이죠, 일량이. 오늘 해설 해주신 우리 엘링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네. 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테니까 꼭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아쉽게도 방송이 없어요. 모레 방송이 있으니까 모레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이랑 방송할까요? 일요일날은 할 거예요. 웬만하면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어디 가긴 하는데 일요일날 저녁에 오면 저녁에 할지 몰라요. 아, 전 일요일날 방송 잘 못하는데. 아.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방송할 때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디코라든지 단톡이라든지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저기 링크 타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단톡은 고스나리한테 겐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혼자서 게임하기 지루하시다, 같이 게임하고 싶다, 무조건 디코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동건님이 그 캐릭터가 사기라서 그런 거예요. 또 고르면 안 됐죠. 이제 앞으로 동기님이 그 경, 룰에 맞지 않는 캐릭터를 조금씩 제재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바! Thank you.